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인생 공약소라는 그 20, 30대 청년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그런 카페와 유튜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7년 차 부동산 네.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작가님 근데 그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보통은 이제 부동산 저자분들이 뭐 유튜브를 하거나 네.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좀 유명해지고 네. 책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작가님은 근데 이제 파리쿡이라는 곳에다 이제 글을 연재하면서 유명해지신 분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제 파리쿡이라는 곳에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네네. 되게 앞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그 게임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 중소기업 게임 회사의 QA라는 직종인데 쉽게 말하면 테스터입니다. 네네. 뭔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테스트하고 오는 사람. 네네네. 그런 역할을 하다가 네. 경력 이직을 통해서 넷마블이라는 대기업 게임 회사에 네. 이직을 했었어요. 여기 근처에 있죠. 근처에 있죠. 그로디스라는지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네. 꽤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대기업 직장 일이 되게 좋은 곳이고, 굉장히 급여도 좋고, 네. 복지도 좋고, 훌륭한 곳인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스타트업 게임 회사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보수나 그런 다 포기하고 가신 건가요? 아니, 보수도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연봉은 올라가고. 아, 연봉이 올라가고. 직위도 올라가고. 예. 더 많은 권한과 더 네. 많은 연봉. 네. 그 대신에 이제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스타트업을 가게 된 거죠. 새로 네. 시작하는 곳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직업적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일만 한 것도 아니고 제 돈도 들어갔어요 실제로. 투자금도? 네, 2천만 원 정도. 네. 조금 시간이 지나는 게 뒤이지만, 네. 그러니까 되게 정말로 승부를 한번 가보려고 했다는 거죠. 네. 가서 막 열심히 했는데,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안 됐어요. 왜요?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이 부분 그냥 뭐 회사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네, 네. 이게 이따가 투자랑도 다 연관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뭔가가 보세요. 제가 중소기업 회사에서 게임 QA로 시작을 했죠. 네. 대기업을 이직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그만두고 네.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갔잖아요. 네. 제 총 경력이 네. 당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게임 QA로서 네, 네. 저는 작은 회사에서는 이제 직원, 그러니까 일반 팀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네. 팀장도 달아보긴 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네. 뭐 1년 반 만에 팀장, 이거는 뭔가. 고속승진. 고속승진. 제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거나, 네. 그거보다는 네. 뭔가 그럴 사정이 있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는 팀원으로 있다. 이쪽에서는 제가 QA 팀장 겸, 네. 뭐 또 운영 팀장을 겸하게 됐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약간 갑자기 막 딴 얘기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 실력을 가진 분야에 있을 때는 저는 괜찮은 직원이었지만, 훌륭한 직원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QA팀이라는 거를 운영할 만한 아직 그 경력과 그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가 않은데, 네. 이 좋은 조건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네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된 상태로 사실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부동산으로 치면 뭐 내 돈 없이 내 돈만으로 투자할 거 이게 안 되잖아요. 대출 좀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가 가서 일단 부딪히면서 다시 내 능력을 키우면 되지 이런 관점인데 네. 스타트업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업무량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적은 인원으로 네.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저는 당시 한 1년 반 동안 네. 거의 매일 주말 출근, 주말 출근, 그 다음에 네. 야근, 와. 또 새벽에 출근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일을 갈아넣었어요, 시간을. 네. 그랬는데 이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터지는데 네. 하나는 당시 저는 신혼부부 상태였어요. 네. 와이프 결혼 지 얼마 안 됐어요. 완전 싫어했겠다. 부인이. 와이프하고 사귈 네. 때는 나 대기업 다녀 이랬다가 네. 이제 결혼할 때는 나 이제 때려치기 이거 이제 집도 안 들어오고. 네. 결혼하고 나서 막 한창 막 달달할 때 네. 맨날 회사 가 있고 네. 늦게 오고 뭐 네. 피곤해 있고 그쵸. 와이프 놀자고 하면 막 자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일에 치이게 되면 네. 잠깐 틈이 나잖아요. 네.
와이프랑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난 피곤하니까 막 혼자 뭐 놀고 싶은 거. 맞아요. 아, 나 등산 가기 싫어. 네. 그냥 게임하고 싶어. 네. 집에 안 들어가고 회사 정류장에서 막 게임하다 들켜가지고. 네. 와이프 지나가다 본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막 네. 이제 막 혼나고.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와이프랑 관계가 안 좋아졌고, 두 번째는 일적으로는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던 그 게임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기획, 뭐 회사적인 기획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 제가 제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그 제 지위를 제가 너무 빨리 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냐면은, 저는 밑에 네. 팀원분들이 한 3명 내지 4명 정도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꽤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로 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네. 문제가 뭐냐면, 팀장이라는 이 우두머리,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로서 제가 지식과 경험이 충분했다면, 예를 들면 한 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네.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그럼 이 팀원분들은 스타트업은 그게 능력자들이 많이 올 수 있으나 그 급여를 못 주기 때문에 네. 급여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신입들 혹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팀원을 채우게 된단 그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가 그쵸. 그걸 끌어가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도 부족했을 뿐더러 그걸 끌고 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네네네. 그 능력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거 몰라? 그럼 여기 사이트 가서 이거 하면 되니까 이거를 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너 공부를 해. 라고 해서 탁탁탁탁 치면 네. 이 친구들도 능력이 이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서 올라가고 네. 저희 팀이 퍼포먼스도 잘 나오게 된단 그쵸.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네. 내가 일단 이걸 내가 경험해보지 않거나 몰라. 그쵸. 아는데 정확히 하는 게 아니야. 네. 혹은 나는 할 수 있어. 네. 나는 잘해. 네. 근데 우리 팀원들은 못해. 그쵸, 그쵸. 그럼 내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내가 100% 완벽하게 빠삭하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부동산 강의 같은 거 가셔서 네. 강사님이 잘 아는 분이면 귀 쏙쏙 들어와요. 그쵸, 그쵸. 강사님이 잘 모르는 분이면 뭐 이게 네. 잘 아는 건가?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쵸. 강사님 문제면 여러분 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걸려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막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면 효율이 되게 낮은 거잖아요. 네, 네. 팀의 효율이. 네. 그럼 팀의 효율이 낮으니까 네. 야근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원래 스타트업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네. 갈아 넣어야 돼요. 그쵸, 네.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우리 팀의 효율이 안 나오니까 곱하기 예를 들면은 야근만 하면 되는데 효율이 안 나오니까 주말 출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이게 안 돼.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시간을 갈아 넣어도 이미 다 갈고 있잖아요. 네.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 우리 팀원들도 막 집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팀장이었던 거죠. 도도 별로 안 주는데. 네. 뭐 내가 주는 건 아니지.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면 효율을 높이려면, 보세요. 지금 안 나오는 효율로 일단 현재 업무를 쳐야 되니까 그쵸. 주말 출근 야근을 갈아 넣고 있어요. 네. 근데 효율을 높이려면 내가 뭔가 공부하는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전화 팀원이나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자꾸 뭐가 안 돼. 여기가 왜 자꾸 오래 걸리지? 뭔가 뭐 엑셀로 자동화를 한다든지 뭔가 뭐 기술 툴을 배워온다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외부에서 이걸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돈은 없으니까 스타트업은 네. 그쵸? 그리고 그런 분이 오면 이제 내가 그 밑으로 가게 되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 그래도 없는 시간, 가끔 그냥 시간 어쩌다 정시 퇴근하거나 일요일과 주말 출근하고 뭐 오후 주말에 시간 짬이 날 때 네. 그럼 회사의 내 능력과 우리 팀원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계속 되면은 익숙해지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효율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 계산해 봤을 때, 네. 야, 내가 여기 한 4, 5년 이렇게 갈아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이제 딱 이렇게 둘러보니까. 네, 네. 그리고 그건 저의 기준이고, 네. 팀원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할 그게 없어요, 요인이. 네. 저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보상이. 그쵸. 근데 이 친구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기도 하고, 꼭 또 새로 뽑아야 돼. 또 갈아쳐야지. 그것도 계속 시간이 들어가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못할 짓인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 내가 이 생활을 5년 동안 더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사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인데 와이프랑 이혼할 판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를 내가 여기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전 되게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야. 네. 그만두면은 뭐 와이프가 뭐라 그러겠지. 네. 돈 벌어오라고. 네. 벌면 되지. 네. 일단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참으면 이 당시에 부동산 투자를 좀 해놔서 네. 수익이 많이 거둘 구간이었어요. 이때가 2018년 정도 됐나? 17년 뭐 이때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16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 뭐 한 10억 벌었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10년 놀아도 되죠. 여자들 생각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여기 그럼 이제 이런 선택의 수가 있죠.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그쵸. 또 이렇게 기존에 돌아갈 곳을 뭐 쉽진 않았겠지만 네네네. 나이도 먹고 어쨌든 열심히 고생하면서 경험도 좀 쌓였으니까 사실 이직을 돌아갈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뭐 대기업은 몰라도 그 게임회사의 중견이나 중소기업 정도는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게임회사 쪽을 안 갔어요. 그 커리어를 포기를 하고 아 나는 이거 싫어 재미없어 이걸로 나 늙을 때까지 하기 싫어 그럼 나는 내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투자를 하면서 뭐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뭐 어떤 뭐 이런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시민단체 막 이런 거 하겠다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했는데 아 근데 결혼을 제가 솔로라면은 그냥 할 텐데 그치.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직장을 하나 걸어놔야겠다 돈 갖다 주면 사기 결혼 아니야 사기 결혼 그래가지고 아 근데 공무원 시험을 내가 전산직으로 붙어서 공무원 합격을 한 다음에 6시 그리고 또 공무원은 이 출퇴근 시간을 또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한 4시 반 이렇게 퇴근 빨리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내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합니다 원래. 예전에도 온갖 시험에서 많이 떨어져서 공부를 잘 안 해. 막 딴짓하고 막 그런 제 능력이 안 돼요 이쪽은. 그러니까 전 능력이 되게 부족한데 이렇게 부동산이나 어떤 이런 상담 쪽에는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이 먹고 하는 거잖아요. 절실하지 않은 거. 그치, 절실하지 않죠. 또 10억도 벌었는데. 돈도 있고. 아, 또 제 와이프도 공무원이거든요. 아니, 너가 벌잖아. 그쵸. 내가 굳이 벌어야 되나? 라는 이런 철 없는 나중에 아주 박살이 났는데, 와이프한테. 그래서 결론 다시 돌아가면 한 1년 반 정도 공부 수험 기간이 있었는데 합격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이런 파리쿡이나 MLB파크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부하다가 아 공부하기 싫은데 그치. 그럼 원래는 잠깐 커피 한잔 먹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 그린 하나 써볼까? 그쵸. 딴짓하고 재밌죠 그게. 부동산 요즘 어떻게 나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내 사업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 안 잘릴 수 있는 거 하나 걸어놓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 글을 하나 쓰고 조사하고 하면 막 3시간씩 걸리거든요. 제대로 쓰려면. 아까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달리 말하면 그만큼 나는 공부 수험 생활을 하기 싫은데 이걸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막 되게 열심히 쓰고 막 설득력 있게 쓰고 그쵸. 막 씹었다 하고 못 알아들을까 막 댓글 열심히 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그렇게 한 3년 정도 글을 꾸준히 쓰다 보니까 파리쿡 가보시면 점두개라는 닉네임으로 한 100개 정도 제가 썼거든요. 100개. 뭐 정책 나온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익명 게시 칸이니까 되게 센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유튜브랑은 다르게. 그 팬들도 생겨주시고 또 이제 출판사에서 그 글을 보고 이제 반응이 좋은 글들이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뭐 베스트 게시판에 간다고요. 그런 걸 보시고 아 혹시 우리랑 책을 좀 부동산 책을 써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처음에 제안 어떤 출판사가 두 개가 제안이 왔는데 하나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때 유행하던 2019년쯤 18년 19년쯤 유행하던 갭 투자나 막 돈 버는 책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런 책을 원했는데 저는 그런 책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제 철학이랑 안 맞아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간에 하지 맙시다. 네. 됐고, 지금 출판사랑은, 아, 그럼 청년분들한테 정말 돈 모으는 방법부터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안정적으로 이 희망을 갖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하면서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쓰자는 게 니즈가 잘 맞아서, 또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전 직장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백수입니다, 백수. 아, 그러면은, 뭐 이제 부동산은 어쨌건 성과 내셨고, 그리고 네. 이제, 나름 이제 내 땅에서 네임드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아, 네임드가 지금... 아니죠. 그냥 조그만 세계에서 네. 그냥, 네. 아, 그냥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강의도 하시고, 책도 내셨잖아요. 네. 아내분의 그, 지금 상태에 대한 그 생각이 궁금해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저를 잘 믿어주고 네네. 지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기한이 다 떨어져 가고 있죠. 네.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제가 투자로 뭐 한창 많이 벌었을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순자산이 거의 한 15배, 16배 이렇게 늘어났었거든요. 신혼때랑 비교했을 때요? 네, 그렇죠. 투자로 지금. 네. 요즘 또 부동산 안 좋으니까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긴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물론 막 50억 벌어서 이런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남자 그러니까 남편과 와이프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다르죠. 아, 그렇게 벌었는데도? 제 입장은 야, 내가 1년에 한 3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저축하는 것도 직장인 부부로서 적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10년치, 20년치를 벌어줬으면, 그쵸, 30년치를 그쵸. 벌었으면, 그렇죠. 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 네, 네. 이제 와이프들은 네. 그건 그거고 네. 월수기면 월수기, 이거 계산이 다른 겁니다. 아... 물론 제 와이프는 네. 굉장히 제가 막 효공부 한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봐주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남편으로서 제가 훌륭하지 못했던 기간이 꽤 있습니다. 제가 되게 반성을 되게 많이 해요. 네네. 준비가 안 됐구나. 네네. 그런 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잘 서포트를 해줬고 투자를 할 때도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막 회사 연봉 막 이것저것 다 막 다른 투자 뛰고 이런 거 합치면 그때 제가 한 6천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6,7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거 얼마 안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만 줬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한 2010 거의 한 4,5년 정도 와이프가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의 입장은 네. 이해가 되는 거죠. 너는 왜 돈을 안 갖다 주니? 그래서 요번에 잘해서 내가 할 테니까 한 1년만 좀 기다려줘. 우리 중간에 얘기는 없지만 제가 네. 노인, 강남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 단체급식소가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네. 거. 거기 주방에 설거지 및 보조요원으로도 제가 한 10개월 정도 일을 했었어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아, 나 공부 떨어졌어. 네. 이 와이프가 뭐 하는 거야? 공부한다. 이거 네. 끝날 거 아니에요. 네. 내 거 지금 이거 하겠다고 하면은 뒤지게 욕먹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뭐 하나 해놓고 해야겠다. 네. 공무원은 안 될 것 같아. 네. 아, 공부하기 싫어. 네. 그래서 거기 취사병 출신에서 어떻게 잘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네. 새벽 6시인가 6시 반인가 출근이었던 것 같고, 야. 한 3시쯤 퇴근했어요. 3시, 3시, 4시? 네. 일빨리 퇴근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내 사업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들어가지고 녹초져서 이러고 있고 네. 두 번째 목적은 제 고객분들 중에 좋은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네. 뭐 공기업, 뭐 변호사, 뭐 아니면 뭐 의사 아니면 뭐 대기업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자영업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 쓰는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상담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할 때 분명히 A부터 Z까지 제가 이거를 심지어 돈도 안 받고 그 당시에는 네. 제가 이렇게 뭔가 몇 년 동안 준비 기간 했을 때 거의 돈을 거의 안 받았어요. 다른 형태의 리워드를 받았는데 막 알려드리는데 네.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직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나 특히 일이 힘든 몸 쓰는 일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 이거 그때 뭐 이거 해 공부하시기로 네. 했잖아요 저기 임장 가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 뭐 영상 이거 책 보기로 했잖아요 왜 안 해요 하면은 담 대표님 그게
말이 맞는데요. 잘 안 돼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되지 이게? 나는 그 새벽까지 일하고 야근할 때도 막 새벽에도 임장 가고 막 시간 쪼개서 막 투자 공부하고 했는데 왜 안 될까? 네. 그럼 내가 좀 몸쓴 일을 좀 오랜만에 해봐야겠다. 네. 근데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 사무직 같은 거 했으니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해보니까 이게 4시에 집에 와도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씻고서 저녁 먹고 하면 7시 되고 그냥 이러고 맞아요. 이렇게 네. 자요. 네. 잘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피곤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네. 이 사무직 할 때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돼서 이런 분들은 그냥 막 꼭 강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만 탁탁 찍어서 그냥 요것만 공부하세요. 네. 저것만 한번 보세요. 줄여야 되는구나.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다가 네. 이제 어쨌든 제 사업을 본격화 해보려고 올해 초에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랬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아내분의 입장은 뭐 회사에 취업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 다시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 제 와이프는 네. 너 하고 싶은 걸 잘 해서 네. 뭐 적당한 수익을 갖다 주라. 아, 돈을 갖고 와라? 뭘 하든? 근데 그 수익이 제 와이프가 그렇게 저한테 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네. 그 이제 저는 항상 그래 이번에 내가 뭐 사업을 한 1, 2년 뒤에 네. 뭐 한 200만 원 갖다 줄게. 그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투자로 몇 년마다 몇 억씩 벌면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잘 됐고 네. 봉합이 됐고 네. 와이프는 저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요번에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네. 훌륭한 친구예요. 네. 그 2015년에 이제 절친 동창 3명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책에서. 네네. 좀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긴 했어요. 이제 7년 후 얘기를 딱 해주시잖아요. 네. 7년 전과 7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2015년쯤에 네. 네. 제가 대기업 그 넷마블을 제가 그만두고 네. 나는 스타트업 회사를 갈 거야 라는 시점에 이제 친구들을 만난 거죠. 네. 친구들을 만나서 네. 아, 나 왜 그만두고 여기 갈 거야. 네. 미쳤냐? 거기 왜 그만두냐? 힘들게 네. 들어가서 거기 네. 좋은 회사인데 네. 이제 욕을 먹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닌가? 그쵸.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말리죠. 네. 굳이 왜? 네. 그쵸. 근데 이유도 들어봤더니 뭐 회사가 안 좋다거나 뭐 상사가 그게 아니라 난 재미가 없다. 그거 당연히 욕을 먹죠. 그쵸. 나는 이 대기업의 이 시스템이 싫다. 당연히 말리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것도 당연한데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요즘 보니까 나는 부동산 투자로 한 5, 6년 뒤에는 한 20억 건물주가 돼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시에 그쵸. 저는 모아둔 돈이 뭐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이제 취업도 제가 늦었다면서 막 32살에 취업했고 인생에 방황이 많아요. 네. 굴곡이 많아. 네. 그래서 뭐 그래 뭐 결혼 생각하는 여자친구 있다는 놈이 갑자기 대기업 그만둔다 그러고 이상한 듣지도 못한 회사 간다 그러고 그것도 걱정되는데 무슨 야 난 2천만 원인데 나 몇 년 뒤에 20억 벌 것 같아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이제 좀 정신 차려라. 거의 허언증이죠 이제. 이 삼겹살 먹으면 체가 네. 뭐가 되려고. 네. 이제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투자, 그러니까 전 부동산 공부 되게 오래 했어요. 2004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인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집안 사정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네. 네. 하지만 제가 관심은 오래 갖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IMF도 되게 힘든 경험이 있어서 네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빨리 떴고 이 부동산이나 경제 돌아가는 걸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자금도 좀 됐고 이 현재 상황에 대한 확신도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겠구나는 확신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를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공부했다 이런 것도 티도 내질 않았으니까 중요한 건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너 뺏는 거 하는 것도 제대로 없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이제 7년 정도가 지난 지금이 되면 저는 투자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이게 관점이 다른데 저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지만 어쨌든 네. 수익을 좀 많이 거뒀죠. 그때 자산이 뭐 2015년에 2천만 원. 네. 그다음에 열심히 모으고 와이프랑 결혼해서 둘이 어떻게 끌어 모아서 1억 만든 거 가지고 네. 또 막 투자하고 불리고 해가지고 막 많이 불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니까 자세하기는 그렇지만, 네. 뭐,
적절한 시점에 별로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적절한 시점에 열심히 저축을 하고 아꼈다가 아 이제는 내가 집을 좀 사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결혼한다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그럴 때 적당히 괜찮은 지역에 뭐 대도시에 적당히 산 친구들은 많은 이득을 거뒀죠. 그쵸. 특별히 막 엄청난 걸 하지 않았어도. 그쵸.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전을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내 집 마련하고 1주택, 2주택, 3주택 투자 이런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용 내 집 마련은 웬만하면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외부환경이 안 좋으니까 제가 지금은 말리지만 또 이게 좋은 타이밍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 또 지방 지금 뭐 대구나 세종 이런 데는 또 한 2, 3년 정도 뒤에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좋거든요.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요 일화를 조금 교훈으로 바꾸자면 모은 돈 2천만 원 있고 나이 34살에 대기업도 때려치고 무슨 스타트업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가 돼 있을 때 투자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또 회사 몇 년 동안 이렇게 변변찮은 직장이 없어도 지금 내 사업도 한다고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 그럼 나도 이런 부동산이나 경제에 아예 이렇게 눈 닫고 사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나도 언젠간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언젠간 사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평생 남의 집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공부를 틈틈이 해두면 좋겠다. 근데 지금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기 좋은 시기예요. 대격변의 시기는 많지 않거든요. 네네. 작년만 해도 잠깐 그 대표님 부동산 관련 저자분을 인터뷰했으면 네. 맨날 뭐 오릅니다. 뭐 지금 사실 막 그런 얘기가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월세를 해서라도 영끌해서 여러 채 사라. 그렇죠. 뭐 갭 투자해라 지방에. 네. 지금이 제일 싸다. 네. 언제나 내 집 마련은 옳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도 있었겠지만 틀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망한 너 말 듣고도 지금 막 피도 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평상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나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한쪽 의견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다른 의견은 계속 묻히거든요. 왜 자꾸 틀리니까. 네. 야,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집값이 무너질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2013년부터 9년 동안 오르니까 이게 사기꾼 소리 듣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한쪽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올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같이 올해 들어서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공급이 엄청 부족한 건 맞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너무 비싼 상태에서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어떤 뭐랄까? 하락론과 상승론, 부동산의 뭐 상승과 하락, 위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부딪힐 때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치. 지금 같은 시기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 막 몇 개월 단위로 나는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질 것 같아 몇 개월 단위로 성과가 나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공급이 부족하고 심리가 살아있고 뭔가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오른다. 완전히 지금 보면 틀린 얘기 같지만 지방시장에서 예를 들면 올해 강원도 뭐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또 저쪽에 광주라든가 엄청 올랐거든요. 우리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올해 부동산 다 떨어지고 있어. 막 무너 이제 대폭락 시대가 온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전문 투자자 분들은 지방에서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론적으로 집값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이론들의 이런 어떤 뭐랄까 각축장에서 어떤 게 맞나 그리고 결과가 어떤가를 공부하기도 너무 좋은 시기일 뿐더러 동시에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날카롭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부동산이나 어떤 투자 시장은 뭘까?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 오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거기서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위험은 뭔가?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 오른다는 거는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뭐 또 아무거나 사도 오를 때는 리스크가 적은데 다 떨어지는데 내 것만 오른다? 굉장히 뭔가 협소한 지식이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뭔가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잖아요. 네. 앞으로 3년 동안 제 책도 보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저처럼 네, 네. 모은 돈 2천만 원밖에 없었던 그 청년, 나이 30살이 넘는 그 중소기업 다니던 그 청년,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님은 이제 7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십 배를 증가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친구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친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자산의 증식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자산의 증식 변화는 이 친구들과 이게 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나이가 41살이에요. 82년생이니까 제 친구들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4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 상승 뭐한 35살에서 뭐 40살 요때 결혼을 했거나 신혼 때 돈을 좀 잘 모았단 말이죠. 제 친구들 이렇게 막 방탕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저랑은 좀 달라요. 열심히 잘 모아서 회사도 잘 다니고 네. 직장도 좋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2005한 16년, 17년 아니면 저랑 만나면서 17년쯤에 야 집 사라 왜 안 사냐도 네. 지금 돈도 잘 모아 1억 모았는데 네. 왜 안 사니 그냥 내 집 마련해라. 그렇게 해서 뭐 17년, 18년, 뭐 16년에서 18년 요 사이 때 대부분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조금 더 가는 친구는 공부해서 뭐 한 채 정도 더 샀고 뭐 일시적 일거우 유채고 요거 팔고 피과세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적게는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한 10억 적게는 10억 네. 많이 본 저보다 더 본 친구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전 보수적인 투자라는 사람. 네. 저 IMF 때 힘들어봐서 공격적 투자 저는 네. 월세 살면서 뭐 며칠 살면 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런 얘기 했으면 제가 올해 요 유튜브 같은 걸 못 했을 거예요. 고객님들이 사기꾼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도 뭐 한 7, 8억 정도는 됐죠. 아... 많이 올랐으니까. 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공급 얘기를 하면서 네. 다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죠. 예, 네, 무조건 근데 뭐 공급량이 지금 변화된 상태가 아니면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쨌거나 그들의 논리가 뭐 100% 맞았다면은 지금도 집값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겠죠. 갑작스러운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원자재 값 급등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진 거고. 네. 근데 집값은 그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들이 뭐 입장을 교묘하게 바꾼다든지 마음에서 조금 변화된 포지션을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부동산의 전망이라는 게 사실은 뭐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굉장히 인간으로서 좀 앞을 내다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부동산 투자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의 시기가 맞아서 시장이 돈을 벌어다 준 것이지 정말 그들이 그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논리 그게 뭐 공급량이든 뭐 통계든 뭐 여러 가지 뭐 인구 구조든 그런 거 아니고 쓸모가 있는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쓸모는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네. 최고 고수의 레벨로 가면 네. 시장 상황을 거슬러 가면서 돈을 모으는 네. 투자법이 실제로 있어요. 네네.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진짜 능력이 좋은 전문 투자자가 네. 있고 네. 혹은 저같이 그냥 대중 부동산 투자 뭐 선동가라든가 제야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말이 웃긴 그냥 부동산 유튜버라고 할게요. 네. 부동산 유튜버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저 스스로를 칭하지 않아요. 전 내 집 마련 전문가 훨씬 협소해요 제 능력과 지식의 범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찐 전문가가 있고 그냥 전문가가 있다고 볼게요. 네네. 찐 전문가는 네.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경험을 해봤고 네. 아파트 빌라, 재개발, 재건축, 뭐 땅 투자 이것저것 경험이 많아서 되게 생각이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2019년쯤에 잘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19년쯤에 부동산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조심해야 된다. 미국도 금리 인상 시작했고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수익 대비, PER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막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네, 있죠. 근데 그분들 중에 잘 찾아보시면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노무현 정부 시기죠. 참여정부 시기에 2005년, 8년
이때 전성기를 맞이하셨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갔던 네. 쪽집게로. 네.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19년부터 집값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되고 21년까지 엄청 오르니까 그쵸. 이분들이 막 이제 막 너 하나도 막 뭐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예측이 틀리면 이제 막 쌍욕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굉장히 동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코로나 이슈가 아니었다면 네. 되게 맞는 전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소득 대비 집값은 2019년만 해도 2008 네. 금융위기를 넘어섰고 그 집값이 엄청나게 비쌌고 네. 19년도에는 서울의 공급량도 굉장히 많았을 뿐더러 네. 이분들은 또 부동산 정책도 이제 조금 더 정상적으로 가겠지 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시작했으니까 이제 정말 조심해야 돼 네. 라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리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드린 건데 네.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 막 사기꾼 소리 들었단 그쵸. 말이죠 네. 이 13년 15년에 사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오른다고 했다 그때쯤부터 조심해야 돼 네. 한 분들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네. 올해도 저도 부동산을 제가 뭐 20년까지 이렇게 잘 맞춰서 21년까지 잘 맞춰서 네, 네. 뭐 나름 명성도 얻고 이렇게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그래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네. 팬들도 좀 있어요 나름 네. 잘 맞췄는데 네, 네. 올해 틀렸잖아요. 제 책 네. 읽어보시면 올해 집값 오를 거다. 네. 그 다음에 전세가 오르거나 월세가 오를 거다. 요거는 네. 좀 애매하죠. 전세 떨어져서 월세 올랐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전세가 올라서 집값 밀어 올릴 거다라고 틀렸잖아요. 왜 이게 사기꾼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시장 상황이 변해서 그래요. 급격하게 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거다. 네. 사람들이 심리가 살아있다. 부동산 정책상 뭐 이렇다 이런 얘기는 나머지 부수적 얘네들이 집값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맞는데 수요 네. 공급이 그 외부의 금리라든가 어떤 경제 상태라든가 뭐 전쟁 공급 방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비중이 막 평상시 때는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별로 중시 안 해도 돼요.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올랐던 시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네 맞아요. 떨어질 네. 때 가격이 안 오른 시기도 대단히 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떨어지는 건 맞지 않죠. 네. 근데 금리가 이 얘기는 야, 2021년에 보면 파월 의장이 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리고 과거에 테이퍼링 그 2년 정도 걸려서 추구 전략까지. 네. 그럼 과거의 예를 보나 미국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 말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네. 한국은행 얘기하는 거 봤을 때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구나 0.25%씩 네. 그래서 2023년쯤 되면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의 금리 인상 속도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상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보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크니까 얘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쟁 터져서 뭐 공급망이 슈 터지고 갑자기 뭐 환율 1400원 좀 넘었잖아요 IMF 이후로 이렇게 높은 적이 없고 제2의 경제위기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리는 순식간에 줄어들고 대출이자는 순식간에 이 부담이 커지고 급격하게 상황이 변했잖아요 네네. 그럼 요 공급 부족으로 이거를 가격을 올리긴 예 요인이 너무 커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전문가 분들 중에 괜찮은 전문가 분들 중에 틀리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네. 얘가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은 요소인데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분들이 예상은 틀렸지만 논리가 틀렸던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고 뭐 저도 스스로 이 부류에 속한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IMF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해봐서 안전장치를 몇 개 걸었단 말이에요. 특히 21년 이후로는 다주택 투자하지 말라. 팔아라. 네네. 한 채만 남기고 팔고 내 집 마련할 때 뭐 9억 이하 서울은 경기도는 6억 이하만 사고 영끌하지 말아라. 왜냐면 너무 집값이 비쌌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봤지만 유동성과 금리가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니까 영끌에서 특히 절대로 월세 살면서 막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내가 개고생해서 봐서 아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저는 이제 그 하락장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요번 대부분의 여러분이 보신 유튜브 전문가들은
젊잖아요. 그렇죠. 30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40대도 있지만.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젊은 것도 젊은 건데 실패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사실 2013년 이후로 서울 수도권 지금 9년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오르는 거야. 그분은 투자 상황을 시작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공부 잘 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로 네. 있습니다. 네. 그냥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유튜버로 혹은 강사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정말 괜찮은 탄탄한 논리로 강의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냥 이 논리는 적당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고 맞아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내가 강의해서 돈 네. 버는 게 이득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 네. 굳이 왜 어차피 오를 건데 그쵸,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 저처럼 제가 얼마 전에 그 북콘서트 강의 하나 했는데 네. 제가 그 월급쟁이 부자들한테 큰 채널에 몇 개 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한 두 달 전에 나갔는데 네. 거기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명목집값이 뭐 미국의 예를 들면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그 방송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런 외부 채널에 나가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시간이 네. 제한적이고 질문이 많잖아요. 그쵸. 그럼 한 주제를 제가 두 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럼 주로 질문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맞춰서 네. 그다음에 반대되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얘기는 빼게 되거나 되게 축소가 된단 말이죠. 월급쟁이 부자들의 그 영상을 보시면 저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게 한 두 달, 세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보진 않았으니까 이게 잡혀가는 기조로 간다면 올해 이 10월 이후로 이 공급이 정부 정책에서 명확한 게 나와주지 않으면 다시 상승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제 채널 이 구독자 400명이 제 채널에 오시면 네. 스태그플레이션 3부작이라고 해서 네. 1편은 명목집값이 금리 이렇게 올라도 결국은 올라 네. 2편 특히 3편에서는 그런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그 전국 통계를 보면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전국 통계라는 거는 강원도는 폭등하는데 서울이 폭락하면은 전국 통계는 안 떨어진 걸로 보이잖아요. 떨어진 것처럼 하죠. 서울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근데 네. 여기가 더 오르면. 아니면 네. 서울이 10%짜리 여기 30% 오르면. 네. 네. 올라간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통계의 함정은 이런 거니까 서울은 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정말 20, 30%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금리 인하가 경제가 침체가 되면 다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제 영상은 조회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지금 뭐 500명 보는데 뭘? 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남석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너 그때 오른다고 했는데 아유, 그쵸, 그런 예. 사람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 전문가 분들도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런 그분의 강의를 직접 가서 듣거나 적어도 그분 채널에서 좀 긴 영상을 들어봤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하도 이게 답답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북콘서트 때 한 3시간 반 동안 이런 강의를 하면서 네. 제 유튜브 채널에 그 풀 강의를 지금 올려놨어요. 하도 답답해서. 아니야,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사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야. 억울해서. 근데 이제 월급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저도 그 당시에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절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면 많이 보이는 게 있고 네. 예측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건 있어요. 네. 언제 떨어질지를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네. 근데 언제 올라갈지를 맞추는 건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네. 언제 떨어질지를 맞추는 것보다 부동산 떨어질지 맞추는 대표님 뭐가 좋을까요, 내가? 뭐 올라가는 거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맞추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내일부터 서울 집값 떨어집니다 맞췄어요 제가 네 팬들이 늘어나겠죠 팬들이 늘어나겠죠 네. 또 제가 서울에 집이 좀 비쌀 때 팔 수 있겠죠 네. 근데 집값 떨어진다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떨어진다에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은 내가 집 사는데 떨어지면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강의에서 명성을 얻고 이런 건 있겠지만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그쵸. 내가 집 사서 뭐 사고 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지 한 채, 뭐 두 채 가끔 투자용으로 뭐 지방에 한 채 사실 거잖아요 여러분은
언제가 이 하락의 저점에 가까워졌고 상승으로 이제 올라갈 시기인가를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대로 된 부동산 경제 공부로 네. 상당 부분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2015년에 야, 난 25 건물주 될 것 같아. 2000. 네. 왜 그런 말을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기를 저는 그 시점에 99.9%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론인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은 이 못 맞춰. 그럴 거면은 뭐 주식 공부 왜 하고 투자 공부 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론으로 가면 안 돼요. 단 왜 이 사람들이 오른다고 했는데 틀렸을까를 네. 분석을 해서 아 위기 대비가 안 됐구나. 네. 집값이 이렇게 비쌌을 때는 아무리 너무 소득 대비 비쌀 때는 공급이 부족해도 이런 외부 요건이 크게 터지니까 얘가 떨어지네. 그럼 반대로 내가 공부를 일본에 열심히 했으면 몇 년 뒤에 내가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네. 공급이 부족해. 네. 근데 금리가 여기가 막 급격하게 올라갈 기미가 보여. 그때는 내가 공부가 됐으면 이번에 네. 된 사람은 야 그냥 지금 팔자. 근데 옛날에 이거 당해봤어 아는데 네, 네, 네. 이것만 믿으면 안 돼. 근데 공부가 안 된 분은 또 휘둘리겠죠. 전문가가 그쵸, 나와서 그쵸, 그쵸. 공급이 부족할까 오릅니다. 예전에 2008 금융위기 때 우리 부룡 선생님처럼 경력이 20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옛날에도 그랬대요. 얼마 전에 웅달책방에서 제가 인터뷰할 때 여쭤봤는데 네. 아 2006년 막 이때 엄청 집값 올랐잖아요. 그때도 PIR 너무 높아서 집값 떨어진다, 금리 올라서 떨어질 거라는 얘기 많았다. 근데 그때는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랬으니까 2년 정도 집값이 뚫고 올라가다 2008 금융위기 이후로 쭉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뭐 몇억에서 몇십억을 왔다 갔다 하는 자양분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제 19년부터 이제 하락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부동산 그 집값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면서 그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게 19년도 그 집값보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로 보시는 건가요? 이래야지 이제 맞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19년 사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19년 가격이 고점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집값은 19년이 정점이니까 그 밑으로 하락할 것을 보는 건데 3년 동안 더 뚫고 올라갔고 그러면 이제 22년, 23년, 24년 동안은 19년도 이전에 그 더 아랫값으로 네. 집값이 하락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19년도에 하락을 주장해서 사지 말라고 했던 말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죠, 아니죠. 잠깐 네. 보세요. 네. 내가 네. 이거를 신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고 네. 특히나 내가 금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유튜브 나와서 그냥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때 19년도에 주장하셨던 분들이 네.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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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 말을 네. 듣고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과 여러분 어떠한 책임 관계도 없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설사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으셨더라도 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은 철저하게 참고하셔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19년도부터 네. 하락하니까 집을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하셨는데 그럼 더 떨어진다고 보셨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네.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논리는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네. 그래 그러면은 집값이 제가 21년에 영끌해서 사야 된다고 했어요. 네. 21년에 네. 예를 들어서 아니 올해 사야 된다고 했어요. 네. 집값이 더 올라갔어. 네. 지금 하락하다가 네. 올해 더 올라갔어요. 네. 네. 올해 초보다 네. 그럼 제가 맞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겁니다. 19년도에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 집값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네. 이런 분들의 얘기에서 얻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네. 더 오를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정말 이제 뭔가 이런 논리들에 의해서 너무 비싸. 뭐 PIR이 높아.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 수요 공급,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지만 경기도권은 공급이 많아. 정부 정책도 이제 더 세게 나올까. 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하락이 좀 점쳐지니까 네. 여러 채 투자했으면 정리를 하고 내 집 마련이 지금 꼭 급한 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하셨던 분들한테서 얻어가야 될 건 네. 그래?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말을 듣고 내가 안 샀어요. 네. 그러면 이분 말이 틀렸다니까 이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컨설턴트는 여러분한테 집을 사라고 강매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강매하는 강사들 있죠. 이 사람들 욕 먹어야지. 네. 맨날 뭐 카톡방 와서 지금 아니면 지금 무슨 이런 말은 욕 먹어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 봐야 될 게 네. 내가 집값이 이때보다 19년까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제가 영끌을 해서 샀어요. 네. 영끌해서 제가 월세 살면서 한 1억이 있는데 지방에 갭 투자 막 한 4, 5채 해놨어요. 네. 막 2천만 원 갭으로. 네. 그것도 신용대출도 막 1억 끌어다 쓰고 네. 모든 대출을 끌어다 써서 했어요. 네. 그래서 집값이 19년까지 집값이 안 빠지고 20년 정도 집값으로 이렇게 쭉 유지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질문에 의하면 네. 19년 집값까지 안 빠졌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는 게 맞았던 거죠. 사는 게 맞은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네. 이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나는 지금 자금력이 안 되는데 영끌해서 막 몇 개 사놨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서 이 집값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 지역에 공급량이 많거나 혹은 심리가 죽으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나는 지금 1년 뒤에 만기인데 한 채당 뭐 2천만 원씩 역전세가 났으면 네네. 1억을 막아야 돼요. 5채 샀으면. 그쵸. 근데 신용대출 다 끌어다 썼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리가 변동금리라서 지금 막 갑자기 내가 150만 원 내고 있었는데 200만 원, 250만 원 계속 이자가 나가요. 네네. 근데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요. 네네. 근데 1억을 만들어내야 돼요. 역전세 맞아서. 네네. 이런 분은 파산하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그 매매로 팔라고 했더니 안 사 사람들이. 분명히 가격은 올라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심리가 다 죽어서 안 사요. 네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도 그런 지역 많잖아요. 그쵸, 네, 그쵸. 호가랑 실거래가랑 네. 안 맞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분들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한두 채만 살까? 내가 신용대출은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무너질 일이 없고 이 사람 말이 맞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버냐 적게 버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 분석과 더불어 자기 분석을 해서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와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2015년에 영끌했단 말이에요. 네. 저 제가 살던 집 전세 주고 뭐 35년 된 아파트 가서 월세 살면서 그때는 규제가 안 됐으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고 주택담보대출 4억 받고 신용대출 막 전 빚이 막 5억 됐어요. 빚이 그렇게 영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그때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고 저도 네. 공부가 돼 있었고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았으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는 시기였고 많은 돈을 벌었죠. 근데 그런 행동을 19년에 했다? 그럼 저는 지금 파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네. 21년까지 오르니까 21년까지 사시고 22년부터는 떨어지니까 파세요. 쪽집결 원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죠. 원하는 게 그거죠. 네네. 근데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유튜브를 안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보세요. 맞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순자산이 100억이 넘어가는 분들은 네. 모르겠어요.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네네.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돈이 많아요. 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되게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맞아요. 세금 네. 추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그쵸, 있죠. 네. 그 다음에 유튜브 켜서 나는 돈이 많고 여유로운데 영상 찍으면 악플 달리잖아요. 네, 내가 그쵸. 왜 굳이 그쵸.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맞추는 내 능력을 왜 알려줍니까? 그쵸, 네, 그쵸. 나만 알고 내가 계속 벌면 되지. 내 자식은 뭐 몰라도 그쵸, 네. 왜 알려주겠어요? 이걸로 돈을 벌려는 분들이거나 사업화를 해서 명성을 얻거나 내 이 수강생을 해서 쉽게 돈 벌려는 목적이란 그쵸. 말이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쪽집게는 애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쵸. 한다면 정말 상담료로 한 2천만 원 낼 생각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내야지 얘기를 네. 해주지. 그렇죠. 그게 맞는다는 보장도 네, 보장 없고. 예. 그러니까. 적당히 잘 맞추는 사람 중에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적당히 잘 맞추는 사람 중에
막 영,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걸 권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영끌 하세요.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으면 많이 벌겠지. 근데 틀리면 난 망하잖아. 그쵸, 그쵸. 그게 아니라, 아, 그래서 저는 그 2019년쯤 되면, 그러니까 점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올수록 전망은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지만 제 고객분들한테는 영끌에서 세 채 사세요 했다가 영끌에서 두 채까지만 사시죠. 영끌 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만 하시죠. 이건 파시죠. 고정금리로, 전 2019년부터 고정금리를 바꾸자 그랬어요. 뭐 이해를 못하죠. 아니, 지금 금리 싼데 왜 바꿔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투자 하지 마라. 일 벌리지 말아라. 네. 욕도 많이 먹었단 말. 네. 대표님 왜 맨날 사지 말라 그러냐. 특히 21년에. 그때 막 다들 완전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조언가인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또 하락장 때 모두가 사면 안 된다라고 극단적인 얘기를 할 때 아닙니다. 지금 공부를 하셔서 요런 지역은 요런 뭐 공급량이나 지역적인 호재라든가 외부 여건이 변했을 때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내 집 마련하시기에는 좋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때쯤 요 정도 소액으로 투자하시면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낡은 거 막 안 좋은 입지 하지 마시고 여기 누가 봐도 좋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누가 봐도 좋은 새 아파트 될 만한 거 적당히 사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온건한 얘기로 또 가능하면 자산 소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레인지가 다 파세요.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좀 경험 있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런 분 얘기를 듣되 참고만 하자. 진짜 판단은 그분의 강의나 그런 걸 가야 되는 거. 유튜브는 정말 참고용이에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내가 공부해야 된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아, 당연하죠. 네. 내가 뭐 5억 투자하는데 누구 말 듣고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책에서 이제 뭐 저도 많이 공감했습니다만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게 뭐 공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사실은 다 포함되는 다 포함이에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라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노력, 열심히, 그 다음에 뭔가 뭐 고진감래 그러면 이제 결과가 온다는 요 신화? 네. 어떤 요 어떤 방법은 이유가 있었어요. 주로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나아가서 뭐 6.25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분들까지는 네. 이게 맞았어요.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세상이 바뀌었어가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IMF 전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60-70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 가지는 뭘 하든 열심히 뭔가 하면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쵸. 예, 맞아요. 쌀가게 해도 막 가뿐했어요, 그때. 예, 그쵸, 그쵸. 그때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땅 투자도 그냥 대충 막 사면 막 올랐어요. 예, 그쵸? 그때는 뭐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기였고, 근데 그때 가장 개인이, 적게 노력하는 건 모르겠지만, 좁게 노력해도 안정적으로 평생 삶이 보장되는 게 공부였습니다. 장사 이런 데 한눈 팔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혹은 명문대학교 정도를 가서 가면 너는 차연히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될 거야. 왜냐면 그때는 대학 졸업자도 적고 워낙 이 사회가 뻗어나가니까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잖아요. 대기업에 어떻게 한번 들어가면 갑자기 몇 년마다 자회사들이 막 생겨. 삼성 중공업, 삼성 반도체, 현대 건설, 현대 물산, 막 생겨요, 자회사들이.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가 또 열심히 일을 갈아 넣으면서 하면 내가 특출나지 않아도, 남들 하는 만큼 열심히만 하면,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 노력도, 이런 거가 더 평가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회사는 자꾸 자회사가 생기면 여기서 내 위에 과장님, 부장님 하던 분이 이쪽 부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윗자리가 B죠. 그렇죠. 그럼 승진시켜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럼 난 승진 얘기가 많죠, 말단 직원들도.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때는 지금처럼 고도화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 생각해보면 우리 60년대에 우리가 현대 건설에서 아파트 짓는데 그 아파트 지어본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다 처음이야. 다들 몰라요. 네. 회장님도 잘 모를걸? 그러니까 맨날 해봤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능력자가 일단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 애초에. 능력이 검증된 신입급은 애초에 없고 능력을 열심히 노력하고 부딪혀가고 시간 갈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더 이득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거죠. 어차피 지금은 다 고만고만해. 대학교 나와서도 다 몰라. 중동 가서 뭐 저 정유회사 세워봤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이걸 능력을 키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 야, 명문대 갔어. 명문고서 공부 엉덩이 붙이고 하는 거 검증됐네. 노력이 검증됐네. 회사에 와서 막 일을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충성하네. 그래, 그럼 능력은 따라서 올라오겠지. 막장만 아니면. 이런 사람한테 승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쵸? 네. 막 튀어. 능력이 좋은데 막 튀어. 네. 야근 왜 합니까? 5일만 일합시다. 야, 꺼져. 너 하나 때문에 얘네들을 다 끌어내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능력자인데 막 튀는 사람은 여기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시대상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회사 들어가서 성실하게 하면 내 윗자리에 분들은 다른 자회사나 승진이 팍팍팍 위가 없으니까 될 거고 내가 그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그렇죠. 승진도 잘 되고 월급도 잘 나오고 회사는 성장하니까 IMF처럼 정년 보장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아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회사 들어가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60살까지 55세까지 열심히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때는 또 집 사기도 엄청 쉽잖아요. 아, 지금처럼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금이 집 사기 더 쉽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네. 그렇게 아세요? 네. 근데 이때는 청약의 기회가 좀 훨씬 많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열심히 모으다가 월세방에서 결혼해서 시작을 해도 되는 분위기였으니까 시작을 해서 열심히 살다가 한 10년 모으면 여의도 개발이다, 강남 개발이다, 1기 신도시 짓는다면서 청약이 그냥 넣으면 당첨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번듯하게 뭐 대도시에 내 집 마련도 했고 한눈 팔지 않고 월급 모아서 저축하고 하다가 애들 결혼할 때 나눠주고 났더니 내 집 되게 비싸져 있네. 그럼 요거 팔고 노후 보내고 이게 다 돌아갔죠. 이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IMF 이후로 고도성장기가 끝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한번 맞아보니까 사람 막 많이 뽑고 막 빚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고용을 일단 줄였죠. 좋은 회사들이. 그리고 대기업 이제 안 생기잖아요. 그럼 예전엔 내가 대학교 명문대에 가면 끝났어요. 대학교 진학률도 높아졌죠. 그치.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말고 뭐 서강대? 더 좋은 대학교도 있겠지. 중앙대 이런데.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으면은 야, 너는 뭐 취업 보장됐네. 좋은 회사 그냥 가겠네 하나요? 아니죠. 예, 되게 힘들죠. 아, 특히 문과 나왔으면 지금 공무원 아니면 할 게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문과 나와도 됐었어요. 일이 지금처럼 고도화가 안 됐잖아요. 그 이과생이 지금처럼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 대한 통찰, 어떤 이런 뭐랄까 이렇게 인문학적인 게 더 필요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다 자동화되고 툴되고 이게 그러니까 산업화가 훨씬 정보화가 시대니까 이쪽이 더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학벌이 좋은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끝내주는 학벌이 아닌 이상 그럼 또 이분으로 그들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시장 말고 고급 빌라 시장은 또 그들의 리그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대학교 나와서 내가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교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부로. 그렇죠. 예. 근데도 별게 아니야 이제. 그렇죠. 예.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스펙이 필요해졌죠. 근데 이게 한 제가 대학교 졸업한 2008-9년 뭐 이때만 해도 숫자상의 스펙이 필요했어요. 너 토익 몇 점이야? 뭐 아니면 뭐 학점 몇이야? 뭐 봉사활동 시간 뭐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변별력이 없고 너 뭐 할 줄 알아? 영상 편집할 줄 알아? 너 뭐 엑셀 뭐 다룰 줄 알아? 포트폴리오 뭐 있어? 쉽게 말해 실질적으로 너가 회사 오자마자 뭐 할 수 있어를 물어보는 시대가 됐죠. 맞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키워서 물론 아무리 들어와 능력자가 와도 키워야 되지만 예전만큼 키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회사는 이제는 회사는 문과생인데 아 저는 동양사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에 서울에 있는지 모르지 아 대학교 이름 말할게요. 명문대에
그래, 근데 너가 저기 뭐, 뭐 세일즈 뭐 우리 신선식품 배송 앱에서 뭘 할 수 있니? 네. 뭘 할 수 있겠어 이 사람이. 네. 필요가 없어 이제 이런 사람은. 네. 옛날엔 필요가 했어 그게. 이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졸인데요. 제가 이거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봤습니다. 야, 너 알아.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당장 너가 무슨 능력이 있냐를 따지게 됐고, 우리들은 더더욱 학창 이제 대학교 들어가도 끝이나 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가서 피 터지게 공부하고 막 능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갔어요. 대기업을 들어갔어. 네. 그럼 예전처럼 열심히만 한다고 그럼 정년 가나요? 못 가죠. 자이든 타이든 50대에 보면 뭐 임원 승진한 거 뭐 3%도 안 된다. 뭐 다 타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이든 타이든 많이 그만두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 안 다녀봐서. 그렇다는 거는 회사가 내 인생을 이제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팍 터지게 살아남으려고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막 엄청나게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야,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 옛날에는 회사랑 나라가 되게 페어 트레이드였어요. 윈윈이었어. 내가 갈아 넣으면 내 일생을 보장해줬고, 네. 여기서 받는 돈으로 난 분명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 근데 40대에 잘려서 아, 저 아저씨 치킨이나 튀기겠네 소리 듣잖아요. 나왔더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딴 마음 품기 시작하죠. 그렇죠. 돈 많이 받고 빨리 튀어서 내 거 해야지. 아니면 파이어족 해야지. 아니면은 엔자.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보니까 공기업이니까 안 잘리는 직업이야.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내 걸로 해야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거래 관계가 그쵸.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여러분이 20대 때 찾아서 30대 초반까지 찾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경험을 쌓으면서 그쪽 능력에 올인을 해서 키워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방면으로 70점짜리는 이제 별로 효과가 없고 다방면에 60점짜리는 일 못한다는 그러니까 70점이 수우미양가 중에 미잖아요. 네. 보통 네. 우리나라 공부가 이상하게 70점에 왜 욕을 먹지? 보통 하는 거 아니야? 보통이죠. 네. 제가 지방 전문대 출신인데 네. 나중에 편입해서 경기도 4년제 들어갔는데 네. 서울에 4년제 갔으면 10% 중에 상위 10% 그쵸. 근데 그 정도 가면 보통이라 그러고 맞아요. 네. 아니 수능 봐서 50%에 해당되는데 제 지방에 오는 대학교 갔어요. 난 보통이잖아. 보통인데 하루 저 꼴통색이 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70점, 60점짜리는 별로 지금 세상에서는 효과가 없고, 야, 쟤 공부 못해. 저를 보세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몸쓰는 일도 잘 못해요. 네. 체력도 약하고, 막, 못해요. 네. 게임회사 QA로서, 한 75점? 요 정도. 그냥 능력이 그냥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네. 나은 정도. 네. 제가 올인했으면 한 80점까지는 키웠을 것 네. 같은데. 네. 그쪽도 그냥 평범하여. 조금 잘하는 정도? 네. 근데 저는 부동산 투자나 요 경제나 사람들과 상담하고 얘기하고 강의하는 거에 제 재능이 있고 그걸 잘 발전시켜서 이쪽은 제가 90점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회사 일을 했으면 네. 지금보다는 좀 더 상황이 안 좋았을 겁니다. 못 먹고 살았겠지만. 그리고 제가 게임 QA라는 직업도 못 찾고 제가 잘 못하는 일 쪽으로 만약에 계속 노력을 쏟아부었으면 네. 되게 비참했을 거예요. 일 못한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내 재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면 최고고 네. 내가 싫어하지만 잘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싫으면 못하겠죠. 네. 난 대기업 그만뒀잖아요. 네. 나 대기업에서 일하기 싫어. 네. 근데 뭐 굶어 죽을 거면 네. 하겠지만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최대한 찾아서 네. 근데 찾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찾으려면 네. 내가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알바 해보는 겁니다, 방학 때. 네, 네. 알바면서 커피숍 알바 해보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이렇게 말하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재능이 어떨까? 해봤더니 남한테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어. 아니면 해봤더니 가끔씩 진상 고객 오는 걸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노력을 해도. 그럼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영업직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해봤더니 내가 왔더니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윗사람들도 뭐 월급 더 줘서 잡으려고 하고 혹은 사람들이 누구누구님은 되게 항상 웃고 막 이렇게 활기를 불어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영어를 잘 못했는데 네. 그 이탈리아인이셨다가 호주인으로 귀화한 분이 하는 이탈리아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저를 썼냐면 널 내가 써보니까 넌 일을 더럽게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너는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에너지가 있다. 그게 그런 게 있어요. 하면은 그냥 얼마입니다 이거 딱 주는 사람이고 그쵸, 저는 잘 못하지만 어린애가 이렇게 오면 야 너는 참 예쁘구나 하면서 이게 리틀 에인젤이 뭔가 걔 영어가 있어요 단어가 네. 그런 걸 해주면 네. 손님도 야 이 동양에서 온 이 애가 이렇게 짧은 영어로 뭔가 하려고 네. 하네 네. 기분이 좋잖아요. 그치 그치. 그럼 또 오는 거야. 그걸 사장님들이 봐요. 이런 게 재능이거든요. 네. 이거는 훈련으로 안 돼요.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막 쭈뼛쭈뼛 하면서 리틀 이제 무서워 안 온단 말이 되는 사람이 있어. 될놈 될 안 되란. 그런 거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찾아지죠. 회사도 들어갔다 그만둬 보고 알바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내가 모르는 세계에도 뛰어들어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 한 길을 우직하게 성실하게 파라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나는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게 반쪽짜리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 분도 되게 많으세요. 제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취업과 어떤 이직 상담 이런 것도 하거든요. 특히 청년분들. 대표님,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아요. 그런.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건 어려운 거예요. 네. 뭘 잘한다는 건. 네. 이거보다 심각한 게 훨씬 많아요. 네. 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많아요. 이거는 철저히 우리나라 교육 실패의 문제입니다. 내가 10대, 20대 때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해봤어야 돼. 태권도 학원도 가보고 음악 학원도 가보고 돈 안 되는 밴드 활동도 해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너 지금 공부할 시간이 지금 무슨 뭐 밴드를 하고 있냐 게임을 하고 있냐 다 기회를 차단한단 말이죠. 그럼 20대 돼서 성인이 됐으면 내가 그걸 이제 부모들에서 독립을 해서 스스로 뚫어와서 개척을 해서 다 해봐야 되는데 특히 돈 안 드는 일은 다 해봐야 되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어른들의 속담이 개소리 같겠지만 그게 진짜 진리거든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가 몇백 년 오는 속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20대 때 안 하잖아요. 야 지금 너 미쳤냐 지금 너가 문과를 와가지고 선배들 못 봤어?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 지금 너가 음악 밴드를 홍대 가서 지금 기타 칠 때냐? 너 지금 뭐 맛집 뭐 SNS를 내가 네가 지금 할 때냐? 너 학점이 2.5점인데 지금 제정신이냐?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될 시기에 그 가능성을 10대 때도 안 했죠. 20대 때도 안 해요. 그러다 취업할 때 돼서 너 무슨 회사에 무슨 과를 지원해야 되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뭘 하게 되느냐? 우리 과 선배들은 보통 어디 취업하나? 그렇죠?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공무원 합격하고 그만두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많죠. 여러분, 내가 공무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조직이고 윗사람들은 안 잘리니까 놀고 밑에 사람을 뒤집어 쓰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제가 100%라고 말을 안 할게요. 명예훼손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참고로 제 와이프는 공무원입니다. 네네. 그런 조직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걸 잃는 대신에 안정적인 직장과 아주 높은 소득은 아니지만 사회의 평균 이상의 소득을 받는 거라. 구급공무원 월급 무시하겠지만 통계 보시면 평균 이상입니다. 구급공무원은 우리나라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서울에 있는 대학교 10%를 들어갔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평균에서 올려치니까 우리 인식에서. 내가 공무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공무원이 나한테 잘 맞을까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평생 할 직업인데. 근데 그런 조직과 그런 경직된 조직에서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제 말은. 내가 한번 들어가서 윗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만둘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한 2년 동안 안 가. 사기업보다 나은 점 뭐지? 이 사람 2년마다 발령나서 딴 데 가니까. 근데 사기업은 그런 사람들이 잘리거든요. 네. 여긴 안 잘려요, 이상한 놈들이. 그리고 경력발로 내 위에 가요. 내가 사기업이면 그지 같은 놈 내가 제껴버리고 능력으로 내가 그 위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연공 서열제잖아요. 네, 그쵸, 그쵸. 저놈이 그지 같은 게 사이코패스인데 안 나가. 그쵸. 그런 사람이 돌아. 그럼 내가 거기서 내 멘탈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꽉 막힌 조직에서 알바라든가 인턴 생활 같은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하, 그지 같네. 네. 그럼 직업을 바꿔야죠. 내가 거기 못 견딜 사람인데 거기 왜 2, 3년 시간을 쏟아요. 아니, 문과는 공무원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복수전공 해도 되는 거고, 공무원 시험 2, 3년 할 동안 내가, 어?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어떻게 내 문과랑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어? 이 인문학적인 통찰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가 문과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키워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쓸모가 없다고 스스로 자조하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자조하는, 문과 계열 중에 하나가 미디어학과입니다. 신문방송학과 옛날로 치면. 이쪽 분들이 하는 얘기가,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님 여기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과 가면서 이거는 복수전공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남는 장소 해보니까, 이것만 하면은 그냥, 요것만 아는 사람이고, 다른 과 하면서 하면 컴퓨터를 이해하는 기자. 부동산과를 갔으면 부동산을 이해하는 기자. 그쵸, 그쵸.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이것만 하면 그냥 기자. 이쪽을 모르는 거예요. 기술적인 그쵸. 이해가. 네. 그쵸. 그럼 이런 분들을 내가 갔다면, 그냥 우리 선배들 하는 대로 기자나 아니면은 뭐 방송인이나 이런 걸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말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면 좋겠구나. 네. 졸업을 미쳐서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제나 부동산이 되게 내가 해봤더니 잘 이해가 잘 돼. 네. 예를 들면 제 유튜브 와서 봤더니, 네. 아, 이 사람 별거 아닌데? 네. 내가 더 잘하겠는데? 네. 여러분은 그쪽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네. 보통은 오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보통은 재능이 낮은 겁니다. 근데 들어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부동산 유튜버 분들 얘기 몇 년 전부터 들을 때 그런 생각을 전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전 재능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 그러면 내가 그런 쪽을 찾아서 공부를 해서 내가 이쪽에 좀 경험을 쌓으면, 예를 들면은 부동산 사기 내가 그래, 내가 전세 사기 그냥 완전 파보겠다. 대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네. 전세 사기만 취재를 하고 그 피해자들 만나고 유튜브 채널을 컨택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뭐, 덕방용소 이런 유튜브 채널 보면 이 전세 사기, 월세 사기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분이 있단 말이야. 네, 그죠. 찾아가서 나 대학생인데 이런 사기 피해가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 이거 학보사에 제보해서 신문에 제보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분은 도와줄 거란 말입니다. 알리고 싶으니까. 그럼 PPT화 돼서 구조적으로 얘가 뭐가 문제고 얘네가 뭐가 문제고 국가의 정책에서 뭐가 문제고 나오죠. 그럼 내가 그걸 싹 정리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래서 이게 문제니까 이런 보완이 국토부에서 필요합니다 하고 국토부에 제보 메일을 날리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MBC, SBS에 제보를 하면서, 나는 대학생 기자인데 내가 준비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이걸 실어주세요라고 하면 누군가는 기특하구나 하고 실어줄 겁니다. 또 이게 잘, 특히 완성도가 높다면.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어떤 유튜버분이 덕방연구소에 가서 저 이렇게 잘해서 요즘 막 이슈화시켜 저도 한번 출연시켜주세요. 나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 여러분이 졸업할 때 그냥 기자가 아니라 부동산 경제 쪽의 전문 기자가 될 수 있는 경력도 있고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취업할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분은. 이게 그냥 성실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내 재능을 찾아서 이걸 구체화시키고 내가 이 한쪽 능력을 80점 이상을 만드는 식의 이 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런 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잘한 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내가 부담이 적으니까 부담이 적으니까 돈이 안 드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특히 대학생까지라면 무조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해도 돼. 해봤는데 별로 안 해도 돼요. 하다 보면 생겨요. 저도, 저는 보세요. 저는 인생 40년 살면서 공무원 시험 4년. 아까 1년 반, 20대 때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 4년. 대학교 편입 시험 1년을 다 떨어졌어요. 공부, 나는 해보니까 전통적인 공부는 꽝인 사람이야. 저는 이제 그런 쪽 관련된 거 뭐 교육 사업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못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 제가 제빵과를 제가 고3 때 나왔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고3 때 인문고 갔다가, 아, 엄마 나 저 빵 만들고 싶어요. 저희 아현동에 아현 직업학교 이런 데 갔어요. 제가 제빵 자격증 따고 했는데 해보니까 힘들어. 내 취미로는 전에 직업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안 해봤으면 내가 아나요? 모르죠. 해봤으니까 하는 거죠. 그치. 그게 또 되니까 취사병으로 끌려가. 너는 빵을 잘 만드니까 밥도 잘 하겠구나. 취사병 생활 해보니까 이번에 또 그 노인복지관도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보세요. 이게 말이 지금은 되게 이 전문 시간이 아니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도 그런 겁니다. 경제 공부도 그런 거고. 모의 주식 투자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러면 시간이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혹은 모임을 해보는 거예요. 필수적인 게 뭘까요? 직장인한테? 30대한테? 30, 40대한테 뭐 제일 필수적인 거? 재테크죠, 당연히. 두 가지죠. 직장에서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만드는 내 능력을 키우는 거. 혹은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서 경제 위기에 잘리지 않는, 아니면 뭐 내가 제가 부족했던 거. 팀장의 달 경력과 지식에 달았다가 막 고생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꿈이 있다면 미리 그런 거 공부해야겠죠. 프리젠테이션 방법,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이루는 방법, 뭔가 문서화하고 매뉴얼할 수 있는 툴을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먹고 사는 내 집 마련, 일단 뭐 돈 불리는 재테크, 월세 따박따박 들어온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게 필수제잖아요. 그럼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한번 시간을 쏟아봐야겠죠. 내가 이쪽에 재능이 꽝이야 해봤는데, 나는 뭐 경제 아무것도 모르겠고 부동산 들어도 모르겠다. 그냥 유튜브만 보니 내가 진짜로 괜찮은 사람 강의도 뭐 50만원, 60만원 내서 강의 초급, 중급, 고급반은 뭐 한 100만원 주고 해봤어요. 1년 동안. 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은 재능이 없거나 이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두 명을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재능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쵸. 그러면 야, 나는 부동산은 그냥 내 집 마련 한 채로 끝. 무슨 경매, 무슨 뭐 지방 소액 갭 투자 이런 거 나 안 해. 나는 그냥 내가 뭐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라 그런 거 안 해.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살 집 한 채만 그냥 대충 그래도 들어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면 좋대. 그러면 그냥 거기에 내가 일자리 있는데 근처에 그냥 사고 끝. 뭐 그 다음에 너 투기 안 해. 집값 떨어졌을 때 그때 그냥 큰 평수 사고 이거 팔고 부동산 투자는 끝. 근데 내가 경제 얘기는 좀 그럴듯 알아들어요. 그럼 주식 공부해보는 겁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코인도 있을 거 좀 추천하지 않지만. 근데 이런 게 마음에 안 해봤더니 나는 경제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직업을 파셔야죠. 직업을. 그쵸. 직업적으로 승부를 보셔야죠. 그쵸. 근데 직업도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근데 다른 데 옮길 엄두는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월세 오피스텔, 아니면 뭐 서울의 빌라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좀 취득목 때 증거 안 되는 하락기 때 사서. 그냥 내가 몰라도 되는 거. 그래? 상가는 어려우면 안 되고 그냥 주거용 부동산 중에 그래, 그럼 집값 남들 다 떨어져서 사면 안 된다고 하는 몇 년 뒤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서울에 그냥 빌라 내가 저축한 걸 한 채 더 사자. 난 월세 한 50만 원씩 받자. 그거를 평생 동안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거 한 세 채, 그러니까 쌀 때 사고, 그럼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이게 조금만 이게 받쳐주면 사실 이 쌀 때 한 두 채 사놨다가 빚을 한 채 사, 이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무인 점포가 뭐가 있나 관심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나는 이제 이쪽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 나는 안 돼. 딴 걸 해야죠. 아니지, 나는 딴 걸 해. 나는 경제는 다 안 돼. 나는 회사 일도 그럭저럭이고. 하지 말아야죠. 투자도 잘 안 돼. 하지 말아야죠. 아니죠. 내가 성실하게 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돈을 벌 테니까 와이프 너가 해봐라. 그렇죠. 아니면 아들, 딸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책에도 이제 그 청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망해 있다. 네. 야, 저는 약간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라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극단적인 주장. 네. 이 망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청년 지금의 10대, 네. 20대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망캐라고 있어요. 네. 망한 캐릭터. 네, 네. 처음에 능력치 설정 같은 거 할 때 네. 주사위 올리거든요. 네. 전통적 게임은. 네. 근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힘도 약해. 머리도 그냥 시원찮아. 민첩성도 떨어져. 체력도 약해. 네. 그리고 뭔가 뭐랄까 초기에 주어진 아이템도 되게 나쁜 게 걸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률이니까 인생은. 네. 근데 우리 지금의 청년은 여러분 개개인의 능력치는 다 다르겠죠.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가 망 사회, 망한 사회.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네. 회사를 들어갔는데 난 되게 능력이 뛰어난데 네. 회사가 지금 망했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이제 보니까 한 10년 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잡혀 있어요. 네. 그럼 내가 바꾸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여러분 지금 저나 우리 이건복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지금 40대, 50대, 30대 후반 이런 분들이 한 30년 뒤에 노인이 돼서 이제 은퇴했을 때 네. 노인들은 바글바글한데 네. 우리를 먹여 살릴 세금 내는 젊은 층은 엄청 적단 말이에요. 노인 부양비가 지금의 4배인가 5배로 올라간대요. 그럼 뭐 돈 나갈 구멍은 쉽게 말해서 많은데 돈 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쵸. 국채 발행도 하겠지만 그쵸. 이미 시작됐어요. 모든 소득 분야에서 세금이 앞으로 30년 동안 오를 일만 남았어요. 1세대 1가구 비과세도, 1세대의 비과세도 작년에 기재부에서 이거 폐지하려고 간 한번 봤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는 원래 헌법이랑 연관된 거라서 내가 집이 있어요. 근데 이걸 팔아서 양도차익이 났다고 양도세를 걷어가면 네. 내가 이 금액과 맞는 집을 살 수가 없죠. 돈이 줄었으니까. 그쵸, 그쵸. 내가 5억짜리 살다가 1억, 뭐 5천만 원 가져갔어요. 네. 그럼 5억짜리 집을 못 가져요. 돈이 줄었으니까. 네, 그쵸. 그럼 나는 이사 다닐 때마다 네. 주거를 하향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맞죠. 이거는 네. 헌법에서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이 최상위법이잖아요. 네. 야, 우리가 주거 이전을 해야 되는데 1주택자한테 세금을 걷어가면 양도세를 걷으면 이 사람은 돈이 자꾸 주니까 맘대로 이 회사 이 집을 못 다니잖아. 1주택은 필수제인데 거기서 돈을 걷으면 안 돼. 가 우리나라의 여태까지의 세금 정책이었는데 여기서도 좀 걷어야겠다. 헌법을 저의 하서 이 헌법을 무시하고 이 헌법을 무력화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거죠. 국가는. 네. 간을 봤다고 요번엔 안 됐죠. 반발하니까 나중엔 될 겁니다. 그리고 막 무슨 뭐 금융 종합소득 뭐 해다 해가지고 네. 막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주식도 네, 네. 2천만 원 이상 벌면 뜯어간다. 그 세율이 계속 올라갈 거고요. 우리 청년분들이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고소득자가 많이 내요. 우리나라 한 80% 정도는 네. 이 소득세를 다 돌려받거든요. 네. 면세 잘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다 걷어갈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북유럽 보시면요. 세금 막 50%씩 내요. 예. 예외가 없어요, 그쪽은. 3천만 원 연봉 받는 분도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는 시대가 앞으로 점점 될 겁니다. 그래서 월급의 3분의 1은 세금과 4대 보험. 여러분이 능력이 좋으면 월급의 절반을 내게 될 거예요. 너 능력이 좋으니까 더 내라. 버는 돈이 적으면 아 좀 봐주세요. 돈 낼 사람 없으니까 내라. 그 걷어갈 거고요. 이미 건강보험은 빵꾸가 났어요. 내년부터 내후년인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네. 국민연금은 2054년인가 그래요. 그렇게 될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세가 점점 없어져서 월세를 내게 될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로 생활비랑 저축해야 그 저축으로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금액을 저축해서는. 지금은 뭐 연봉 한 4천만 원 이하는 거의 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월세 뭐 내가 한 5천만 원의 전세 자금들 전 5천 봐서 1억짜리 그냥 원룸 같은 데 살면서 그럼 이제 뭐 한 10만 원 내나요? 한 달에? 그것도 안 낼 거예요. 거의 안 내면서 내가 다 모을 수 있었죠. 이 시대가 되면 모을 수가 없어요. 전세 제도는 없어지거나 엄청 비싸거나. 그래서 월세로 나가고 월세는 계속 오르고 세금과 4대 보험 나가고 열받으니까 한 번씩 지르고 이제 생활비. 그래서 대도시의 그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이 자본주의가 고착화된 거 네. 우리처럼 이런 걸 많이 겪은 나라들은 네. 서울 같은 수도의 집을 젊은 층이 살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나는 왜 서울, 난 런던에 왜 월세로 못 살까 그런 불만을 얘기해요. 거기 이런 데 가보면 지금 뉴욕, 미국도 월세 엄청 올라서 난리인데 네. 우리나라보다 월세가 막 우리나라 막 한 10평짜리 원룸? 그런 것도 걔네 막 쉐어에서 막 200만 원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올 거라서 우리 청년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10년, 한 15년 정도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때까지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를 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제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네. 그 15년의 그 기회를 이제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 그 여쭤보기 전에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폰지 사기다. 그렇죠. 이거 왜 폰지 사기죠? 아니, 당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네. 국민연금의 태생이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는 강제가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DJ 정부 때, 네. 98년 뭐 이제 IMF 이후죠. 그때 이게 강제 가입으로 바뀌었어요. 강제로 가입시키니까 국민들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그때 또 IMF 시기니까 나라가 망할 판인데 지금 널 뭘 믿냐. 그러니까 되게 연금 내는 월 납입금은 적은데 돌려주는 돈은 많다. 네. 식으로 이제 꼬신 게 그럼 당연한 거죠. 가입시키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죠. 네. 내는 돈은 적은데 받는 돈은 많아요. 네.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됐죠. 노인이 적으니까. 그쵸. 이제 노인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야, 이제 내놔. 내가 많이 냈잖아. 네. 많이 줘야 돼요. 네. 애초에 내는 걸로는 나가는 게 많은 구조를 짰으니까 말이 안 돼. 근데 인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 줄 몰랐던 거죠. 그쵸. 근데 출산율이 받쳐줬어도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슬금슬금 주는 걸 낮추거나 이 내는 돈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 출산율이 확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 엄청 올려서 이 사람들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세금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그러면은 정말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나와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75세로 미루고 여러분이 낸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 2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지금. 120만 원만 드릴게요. 네. 단토막 칼질하고 네. 국민연금 보험료 뭐 한 달에 5만 원씩 내시죠. 15만 원씩으로 올립시다. 라고 하면 해결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반발이 심하겠죠. 그 사람 짤려요. 네. 그 대통령이면 탄핵당하고 네. 다음 선거에서 다 떨어지고 그쵸. 그 당은 총선에서 망합니다. 그런 정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자기 당선을 위해서 계속 4대 보험에 어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케어한 것처럼 더 오히려 노인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돈을 더 쓰는 방향으로 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찔끔찔끔 어떻게 땜질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망한 상태의 회사라고요. 네. 나중에 살아날 수 있는데 네. 여러분이 일할 때는 청년분들은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임진왜란 세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네. 근데 임진왜란 10대 때 겪었어요. 막 싸웠어요. 20년 뒤에 저 청나라가 쳐들어 또 싸워. 뭐 병자호란. 그다음에 경신대기근이라고 막 기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10대 때부터 90대 때까지 그냥 고생만 하다 가는 세대, 그런 세대가 있어요. 저주받은 세대가. 그런 폰지 사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년분들은 국민연금으로 내 노후를 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국민연금 외에 사연금. 네. 근데 그 사연금도 나중에 받는 거고, 이 제 책에 써놨지만, 연금은 젊을 때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필수제. 네. 직장, 의식주. 그런 걸 먼저 최우선으로 해결을 하고,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는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뭐, 연금이든, 보험이든, 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와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잘 몰라도 돼. 성실히 직장 생활하면 돼가 됐다면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되게 이제 암울하거든요 지금. 암울하죠. 근데 이제 15년 동안 이제 주어지는 기회라는 건 어떤 기회예요? 그럼? 이렇게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직은 우리한테 청년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전세제도가 15년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점점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거지만 여러분이 해외에 가보시면 전세제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월세를 내거든요. 네. 전세제도가 집값을 바치는 원흉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네. 내가 전세제도를 잘 이용하면 자본이 없는 시기에서의 주거비 공짜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눈이 높으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주거비가 들죠. 네. 그냥 모은 돈에 약간만 해서 사회 초년생들 고생할 생각하고 전세 이용하면 공짜로 돈을 다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외국처럼 월세 내면서 돈을 정말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 저축액에서 월세 서울 살려면 막 15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모아요 돈을. 그쵸. 못 모아요. 그쵸. 그리고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월세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제도가 그래도 앞으로 15년 정도 남아 있을 거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네. 원래 이 화광반점, 회광반점이란가 해서 네. 이 망하기 전에 가장 빛나는 것처럼 작년에 영끌에서 막 부동산 샀을 때 가장 어깨가 으쓱하고 내가 네. 돈을 벌 것 같았던 것처럼 네. 이런 이 미래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좀 암울할 수 있지만 앞으로 15년 동안은 최전성기를 경제가 달릴 겁니다. GDP가 계속 늘어날 거고 GDP 뭐 4만 불 간다. 뭐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꽃을 핀다. 뭐 블랙핑크, 네. BTS, 뭐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기 수출도 엄청 잘 되고 있어요 해외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렇게 집약했던 게 빵 터지면서 지금 엄청난 전성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일할 의지만 있으면 몸은 좀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최저임금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 외국에 가시면요 여러분 그 실업률이 막 10% 넘는 나라 되게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그런 나라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조금 받쳐줘서 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능을 잘 키웠다면 굉장히 고용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고 계속 경제가 발전할 거기 때문에 투자 기회도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나한테 와서 세금을 막 뜯어가려면 네. 아직 한 10년, 15년은 남아있어요. 그 정도까지 급격하게는 안 늘어나요. 네네. 그러니까 서서히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죽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전에 뛰쳐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은. 그래서 그쵸. 그런 기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측면으로 보면 2028년에서 2040년 사이에 네. 서울과 5대 광역시의 대재개발 재건축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라서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네. 근데 그때는 대충 지었단 말이죠. 바닷물에 써가면서 네. 막 철근도 막 횡령하고 그러니까 대충 지어서 막 내진 설계도 안 돼 있어서 지진 나면 서울에 낡은 아파트들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 포항에도 막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국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소멸하는 지방 소도시는 안 해도 되죠. 근데 서울과 일기 신도시 뭐 아니면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데 낡은 아파트들을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면
슬럼화가 되고 범죄화가 되고 그분들이 옆에 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깨끗한데 거기 또 아파트를 올려야 되면 돈이 두 배로 드는 거예요. 여기 범죄 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크게 할 건데 이때 어떻게 보면 인구가 확 줄어드는 게 본격화되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 부동산 대형 개발붐이 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투자 공부가 잘 되고 자금력이 돼 있다면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28년부터면 그렇죠. 이때까지 열심히 모으시면 잘 요 투자 기회를 잡아서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더라도 막 다들 재개발 재건축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야, 용적률 높은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익성이 적어. 그럼 그런 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진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거 사면은 되게 저렴하게 좋은 지역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이 시기가 근데 지나가면은 이 정말 내 집 마련을 대도시 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물론 그때 가봐야 되겠지. 뭐 그때 갑자기 뭐 로보터가 돼서 인구가 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큰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설령 최저임금 직업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 책을 보셔라.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뜻밖이었던 게 다달이 돈을 내는 금융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가난해진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일종의 보험 같은 거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필수제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한테 필수제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먹는 것과 네. 옷과 주거. 근데 먹는 거하고 옷은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취업만 하셔도 저렴하게 네. 다 해결이 돼요. 네네네. 중세 시대와는 다르게. 네네. 이제 집이 비싼 거죠. 네. 집을 보통 이제 처음에는 내 집이 없으니까 세를 들어서 살게 되는데 네. 필수제가 왜 필수제겠어요? 내가 이건 있어야 인간답게 사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분류한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네. 주거 안정의 의미 그리고 투자의 의미도 있지만 네. 내 집 마련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이게 비싸단 말이죠. 몇 천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집이라는 건 목단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도 당장은 못 사니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아야 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큰 실수를 해요. 보통 네. 사회 초년생 분들이 뭐냐면 하나는 내가 빨리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해,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불리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 그쵸. 혹은 그게 아니라 타달이 먼 미래에 돈을 받는 지금의 내 돈을 내고 먼 미래에 돈을 받는 투자를 하는 게 있거든요. 먼저 소비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업들은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데 네. 그냥 할부로 안 하면 너무 비싸니까 안 산단 말이죠. 할부로 막 사게 해요. 네. 여러분 자동차 4천만 원짜리 할부 제도 없으면 사실 수 있어요? 못 사죠. 근데 사잖아요, 사회 초년생들. 네. 할부로 사는 거죠. 대출로 사는 거 쉽게 말하면 네. 그렇죠? 그럼 다달이 내가 할부금을 갚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면 다달이 기름값 내야죠. 그렇죠. 보험료 내야죠. 이거 다달이 내가 나가는 돈이 커지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유튜브 프리미엄도 한 달에 만 원씩 다달이 내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달이 기업들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든 뜯어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보통 걸려듭니다. 뭐 차 사면 안 되는데 차 사도 돈 내야 월세도 나가는 거죠. 월세도 네. 다달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 살아야 되는데 네. 또 전세 사기도 걱정되기도 네. 하고 네. 이건 소비적인 측면이고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먼 미래에 돈을 받는 뭐 연금 아니면은 뭐 보험 그렇죠? 보험이라는 거는 대표님 우리 본질이 뭘까요? 보험은 왜 들죠 우리가? 미래에 이제 불확실한 위험을 우리가 좀 해지를 하자는 차원이죠. 그렇죠. 내가 미래에 뭐 아팠을 때 네.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그 통계 보시면 평균 수명 되게 길거든요. 네. 80몇 세인가? 89세인가? 90몇 세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오래 사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커버되는 게 되게 많죠. 그렇죠.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20대, 30대 때 우리가 병에 잘 걸리나요? 거의 안 걸리죠. 저는 20, 30대 보험료 내고서 뭐 탄 적이 없어요. 네, 거의 안 걸립니다. 네, 거의 안 걸려요. 네, 네.
그리고 20, 30대에 걸릴만한 질병으로도 건강보험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큰 병에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달이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의 시기는 계속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보험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조건부로 내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보험사에. 보세요. 내가 암에 걸리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내가 암에 걸리면 5억을 주겠다, 2억을 주겠다. 네. 보험을 들었어요. 네. 저는 10만 원씩 이건복 대표님한테 주죠. 네.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생기잖아요. 네. 근데 암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확률로 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은 저한테 공짜로 돈을 받았죠. 보험료요? 네. 네. 내가 걸리면 돌려줘야 되죠. 네. 근데 안 걸리면요? 안 줘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조건부로 남의 돈을 빌려서 떼먹을 수 있는 계약 아닌가요? 이분이 나하고 약정한 암에 걸리지 않으면 너의 네. 보험료는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걸 잘 계산을 해서 네. 이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사들은 열심히 뭐 투자하고 부동산도 사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사업화해서 돈을 봅니다. 남의 돈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네.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질병이 가족력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암으로 돌아가셔. 30대, 네. 뭐 40대. 그럼 내가 걱정이 되죠. 그 정도면 뭐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보험은 네. 내 집 마련 하시고 나서 뭐 30대 후반에 드셔도 됩니다. 뭐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내셔도 돼요. 어차피 올라요. 그리고 젊었을 땐 그 없는 돈을 내 집 필수제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건강이 걱정이 되시면 네. 보험을 들지 마시고요. 네. 운동을 하시고 살을 빼세요. 아, 내가 보험 들면은 고혈압 안 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 건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보험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네. 전세 보증 보험. 네. 두 번째는 실비 보험. 이거는 들어도 돼요. 실비 보험은 드셔야 돼요, 사실. 네, 네, 네. 젊었을 때 월 만 원 정도면 내거든요. 맞아요. 그 커버 안 되는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한 거 걸렸을 때 건강보험이 안 되면 얘가 커버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보험료를 확 줄이면 내가 한 달에 뭐 10만 원, 15만 원 저축액이 늘죠.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돈을 주고 60세에 뭐 받는 거잖아요. 그 돈 미래에 주는 연금은 지금 가치로 그때 가면 형편없어질 겁니다. 우리 예전에 70년대 대학교 등록금 보험 있어요. 70, 80년대 자녀 대학교 가면 등록금 준다고. 그때 막 비싸게 부었단 말이에요. 뭐 50만 원 줘요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내가 경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60세대 내가 번 돈을 까먹는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한테 맡겨주게 불려줘야지. 그 회사가 떼먹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왜 남한테 내 운명을 맡깁니까? 그렇죠? 정보험을 들고 싶으면 내 집 마련 다 하고 나서 그때 드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달이 내는 소비, 다달이 나가는 보험, 다달이 나가는 연금, 그다음 주식 투자도 잘 모르는데 일단 해보죠. 네. 500만 원, 1000만 원. 네. 내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 내 집 마련보다 훨씬 어려운 게 주식이거든요. 난이도가 1주택 내 집 마련이 여기면 주식은 한 여기. 그다음 다주택 투자는 요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쉬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투자 활동 중에 1주택 내 집 마련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도 어렵죠, 공부해보면. 근데 주식은 대단히 어렵고 내 통제권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물적 분할을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쵸. 어? 갑자기 무슨 뭐 횡령했대, 오스템 임플란트. 나랑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경험과 경력이 없는 여러분, 자금력이 적은 여러분은 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눌려있죠. 그래서 보면 제가 상담해보면 보험료 한 5년 부어서 이제 해지도 못해요. 네. 연금도 막 뭐 변액 유니버셜 이런 건 뭐든 CI 보험, 크리티컬 인저리 이러더라고 되게 나쁜 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도 한 3천 물려있고 중국 주식 막 1500 떨어졌어요. 이러고 있고
청약에도 한 500 들어가. 그러니까 다 긁어모으면 한 5천만 원 되는데 부동산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는 돈은 한 1천만 원밖에 없어요. 다 해약해야 돼. 그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게 첫 한 줄을 잘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 때, 그 다음 또 자동차 뭐 또 나가고 있고, 또 월세 나가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닌데, 나가는 돈이 많아. 다 이놈저놈 퍼가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열받으니까 한 번씩 또 질르고 해외여행. 그쵸, 그쵸. 이 악순환이 도는 거죠.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거를 최소화하셔야 여러분이 가장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이제 월세를 살면 안 되고 전세를 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유튜브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한때 절대 전세 사지 말라. 이런 이제 영상들이 굉장히 엄청난 조회수로 인기를 얻었고, 그쵸. 실제로 뭐 많은 청년들 공감을 해가지고 전세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기셨는데.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절대 전세 살아야 된다는가? 이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인터뷰 중에 네. 극단적으로 가는 주장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네.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그게 네. 내가 올인을 해도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치? 네.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니까 네. 어떻게든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를 살면서 대출까지 끌어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되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 그 시기가 이게 계속 하락으로 갈지 상승반전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외부 여건으로 깨져버리니까 네. 그렇게 한 분들은 지금 나락을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공부가 됐고 내가 확신이 있다면 하는 거. 저도 네. 2015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는 되게 짧아요. 그게 되는 시기는. 그리고 내가 그걸 잘 모른다면 잘못 선택한다면 파산 혹은 정말 5, 6년 동안 빚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특히나 제대로 된 주식을 주식이나 집을 산 게 아니라면. 네, 네. 뭐 상당폐지 되는 주식을 샀어, 영끌이. 그럼 망한 거고. 그쵸, 그쵸. 지방에 갭 투자한다고 소액 인구 줄어드는데 갔다가 안 올라오시면 10년 물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전세를 살고 월세 살고 매매를 살고는 내 상황에 따라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예전 IMF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는 튀는 능력제 말고 성실함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상황은 그게 정답이었고 지금은 성실함보다는 능력과 개성과 나의 어떤 내 개인의 살 길을 찾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살아야 되는 시기, 월세 살아야 되는 매매 사는 시기는 계속 바뀝니다. 지금은 절대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면서 갭 투자하세요 하면 욕먹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그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그리고 금리가 저렴했을 때는 전세가 무조건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전세 대출 많이 받은 월세가 이득이란 말이죠. 네. 전세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전세가 또 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1억 이하의 전세를 사세요. 전세 보증금 들어서 네. 주거를 낮추고 네. 그냥 돈 모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로 뭐 청년 연구 같은 것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뭐 인생 공약소라고 청년 그쵸? 시민단체라는 네. 걸 만들어 봤는데 네. 네. 사실은 제가 회사명도 좀 바꿀 예정이고 요거를 좀 분리를 하려고 해요. 제 많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봉사 그 사회 시민단체라는 사회봉사 활동이랑 네. 그 부동산 상담이나 그 어떤 취업 상담이라는 요 강의 영리 활동이 같이 가니까 이게 둘 다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이게 명확하게 분리가 돼서 네. 그 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네. 대표님이 사업으로 돈을 잘 벌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돈을 쓸 수 있다. 네, 맞죠. 애매하게 가서 둘 다 못하지 말고 그쵸, 그쵸. 분리하라 해서 일단은 뭐 조만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청년들을 위한 시민단체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회사에 집중을 하겠죠. 그럼 뭐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셨고 청년들의 문제도 많이 고민해보셨을 텐데 네. 청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경제적 안전의 그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악순환에 반대를 하면 됩니다. 네. 사실은 다 답은 남아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하기가 싫은 거죠. 취업을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네. 내가 재학교 때 막 좌충우돌하면서 내 재능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네, 네. 그거 못 찾으셨더라도 일단 취업을 하셔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선순환으로 가시려면 투자는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나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부동산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 어딨어요? 전업 투자자도 힘들잖아요. 전업 투자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거 산 거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의 특히나 청년일수록 능력을 키워야죠. 내 능력으로 연봉 3천 이하로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되면 투자로 투자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그쵸. 능력을 키워서 고연봉자가 되려고 해야 되고 고연봉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직접 직업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잘리지 않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자꾸 맨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주식 보고 부동산 보고 우리 우리 이건복 대표님 청년 이런 거 보시면 회사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회사의 능력을 키우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부모님 집에서 있으실 수 있는 환경이면 독립하지 마시고 부모님 집에서 사시면서 돈을 모아야죠. 엄마 막 쫓아낼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방에서 올라오셨거나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시면 독립을 하시겠죠. 그러면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젊음이라는 무기는 여러분이 나이 40대만 돼도요 막 그 계단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이런 데 사시면 되게 힘들어요. 막 다리 아프고 막 물리기. 근데 20대 때는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30대 초반까지. 네. 그러니까 진짜 몸테크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최대한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월 8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월세 사지 마시고 한 1억 정도 되는 한 20년 된 오피스텔 원룸 조그만 거 그런데 아니면 뭐 빌라 그 내 돈 한 5천만 원 열심히 모으고 한 2년 정도 2, 3년 동안 그 다음에 청년 또 1억 이하의 그런 빌라들 그 전세는요 서울시나 국토부 찾아오시면은 정책자금 전세대출이 되게 많아요. 금리 막 0.8%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서울시가 보조해줘요. 원래 2%인데 너는 1%만 내 1%는 내가 내줄게. 네. 그 대신에 전세보증금 뭐 1억 이하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분들은 그런 데 가기 싫죠. 그쵸. 깨끗하고 넓은 데 가고 싶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악순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몇 년 고생하시면서 정부, 아니 지금 나라가 여러분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면서요, 앞으로.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받아 먹어야지, 최대한. 지원해줄 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거 이용해서, 야, 1%로 내가 대출이잖아요. 그럼 내 돈 한 3천만 원, 7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1%면 700만 원이니까. 아, 7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만 원 내겠네요. 대출 이자로. 1억짜리 전세 사는데 서울시 보조 대출 그 전세 대출 받으면. 그럼 한 달에 5만 원 주거비로 내면서 원룸 어디 살겠죠? 조그만데. 그럼 나는 주거비가 5만 원이잖아요, 이제. 뭐 관리비 뭐 이것저것 하면 10만 원 나가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렇죠. 어? 식비 집에서 해 먹고 가끔 가도 땡기면 뭐 외식할 수는 있겠지만 돈 안 들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 뭐냐 청년 뭐 내일 배움 채용 공지 이런 거 들고 그 다음에 무료로 국비 지원 뭐 공부하는 거 학원 가고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저 찾아와가지고 아 저 어떻게 살면 될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제가 대표님 참 돈이 없어요 막 빚밖에 없어요 근데 돈 받겠어요 그런 분한테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받겠지만 실제로 저는 청년 그 시민단체 활동으로 한 달에 한두 분씩 부동산이나 취업 상담 무료로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나름의 사회봉사 활동인 거예요. 네. 한 달에 만 원씩 제가 그 후원한 아이도 있어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고 그럼 돈을 많이 아꼈잖아요. 내가 월세를 그거를 내 교육비로 써야죠. 부동산 강의, 내 취업 직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공부 강의.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저쪽에 재능이 있는지 모르니까 취미로 해보는 거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고 그런데 쓰시고 차 사지 말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지방은 정말 이게 쉽지 않은데 소도시는 지방은 쉽지 않죠 그런데도 직업을 딴 데로 바꿔보세요 대도 그게 안 된다면 차는 타면 정말 안 돼요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거 실리보험 하나 들고 뭘 만 원짜리 연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표님 좀 시간이 너무 많아요 무료해요 그럼 부업 찾아보세요 창업 요즘 뭐 클래스 원원 이런 데 가면 10만원 내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많잖아요 저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쪽에 잘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하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의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노력의 차이도 있지만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앞으로는 그쪽에 내가 한눈 안 팔아도 되잖아요 전자책 한번 해볼까?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내가 자비출판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걸 해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이브한 돈을 내 재능을 찾거나 나한테 필수적인 내 직무 능력이나 내 집 마련 혹은 이런 경제 같은 관념을 공부하는 교육비로 필수적인 거에 교육비를 쓰는 거죠. 악순환은 자꾸 소비, 미래에 받을 돈으로 돈을 낭비하는 거고 이거는 최대한 모든 일부분을 내가 능력이 늘어나서 연봉을 더 받는 사람이 되거나 내가 이 직업 이외에 내 집 마련이라는 필수재를 마련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을까? 언제 사는 게 좋고 뭘 사면 좋나? 청약이 뭔가 교육비로 쓰고 저축을 하는 거죠. 다 내 발전을 위한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진짜 길게도 아니고 3년만 그렇게 살아보시면 정말 달라져요. 2015년에 전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를 다 채워놨잖아요. 지식, 개념, 공부, 어디를 사고 언제 팔고 스케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한 25 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이제 여쭤볼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면은 이제 그래도 좀 반복되는 패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미래 예측이 좀 용이해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책에 또 친절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동산 특이점들을 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기를 나눠가지고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이전 그 사태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동산 뭐 특이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GDP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GDP를 따라간다. 결국엔 GDP를 따라가요. 그리고 GDP는 물가 CPI라고 하죠. 물가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물가는 여러분의 임금 인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GDP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엔 시차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GDP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50년대부터 성장을 쭉 했잖아요. 그럼 GDP가 집값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50년 동안. 근데 중간중간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70년대 1차 오일쇼크, 뭐 80년대 초반 2차 오일쇼크, 그 다음에 90년대 IMF, 2008년 금융위 이런 게 있죠. 굵직굵직한 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전국이 영향을 받는 거. 지금 같은 상황. 반면에 지역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공급 물량이 많을 때.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은 1기 신도시 지어졌을 때.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보면 부동산 투자는 되게 쉬운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 정말 쉽다니까. 왜냐면 주식은 막 이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도 개별 종목은 막 이러잖아요. 부동산은 그래? 그럼 GDP대로 진짜로 집값이 오르나? 우리나라 보고 다른 나라들 봐요. 일본도 봐도 돼요. 심지어 이거는. 일본은 약간 부동산계의 이단한데 다른 나라 봤더니 다 GDP 따라가네 집값은. 그럼 이건 진리. 그리고 앞으로 GDP가 우리나라가 오를까 떨어질 거면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쉬운 거야 부동산 투자는. 이거는 내가 자꾸 모르는 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큰 거. 그래 그럼 10년 동안 GDP 오르나? 뭐 국제 IMF, OECD, 뭐 노무라증권, 골드만삭스, 우리나라 뭐 기재부 이런 데서 보고서 나오거든요. 한국은행 똑똑한 분들, 저 같은 사람 말고 진짜 똑똑한 분들.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뭐 10년 뒤에 세계 7위까지 간다 이런 얘기 많아요. 먼 미래는 저출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죠. 근데 내가 먼 미래는 상관없고 난 10년 동안 오르면 되잖아. 그때 팔면 되지 뭐. 그래 그럼 10년 동안은 경제가 반내고 오르겠네? 그럼 언제 떨어졌을까? 뭐 큰 위기 때 떨어졌다면서요. 그럼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IMF 올 수도 있다며 그럼 조심해야겠구나. 지금 투자 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공급이 막 많은 시기에 떨어졌다면서요. 그럼 지인, 뭐 아실 이런 데 가면 공급량 다 나오거든요. 앱 어플리케이션 가면. 그래 그럼 대구는 공급이 되게 많네 앞으로 3년 동안? 그럼 안 사면 되죠. 외부 여건도 안 되는데 공급도 많아. 근데 서울은 공급이 되게 없네. 그럼 서울은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면 가급적 내가 내 집 마련 준비가 됐다면 사는 방향이 좋겠구나.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안 되는 집값 떨어진다 되잖아요. 그런데 안 사면 되겠네. 대도시만 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이전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 주식에 비해서도 다른 어떤 투자 상품보다 훨씬 하락하는 시기가
적고 짧아요, 그 기간이. 근데 과도하게 오른 지역. IMF도 전국 집값 15% 떨어졌어요. 1억짜리가 1,500만 원 떨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서울의 특정 지역은 막 50% 반토막 났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미래 가치로 올라가는 거. 네. 재개발, 막 재건축 네. 이런 거. 아니면 막 투기 수요로 올라가는 거. 네. GTX 생긴다 했는데 안 생겨. 네.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큰 위기나 큰 위기가 와도 한 1년 정도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뿐이고 우리 IMF 왔다는 97년 1999년부터 서울 부동산 집값 상승했습니다. 1999년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대우그룹이 부도 처리되는 해예요. 그때 무슨 야 이제 IMF 다 이겼다 돈 잘 번다 이 시기가 아니고 야 IMF 이제 한숨 돌렸지 또 언제 올지 몰라 맨날 뉴스 틀면 부도 났다 그러고 야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 근데 그때부터 서울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일시적인 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항상 부동산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아 그럼 그 시기 때 어땠을 때 집값이 떨어졌나 어떤 유형의 집들이 많이 떨어졌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어떤 특이점도 있었나요? 이때는 2008 금융위기 글로벌 위기가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절반의 사실입니다. 그래요? 1년 정도 떨어졌어요 진짜로. 근데 2009년부터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도. 그러다가 다시 크게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저는 좀 더 수요 공급 중심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신도시 이기 신도시들을 많이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아저씨가 됐던 2008 금융위기 이후 뭐 2013년까지 12년까지 그때 막 서울에도 뉴타운이다 반값 아파트다 막 엄청 지었거든요. 서울에 빌라 잠실에 있는 제가 살던 빌라 매매 가격보다 강남 세곡동에 33평 아파트 분양가가 더 쌌어요. 와. 잠실에 빌라보다 시장가보다 신축 아파트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쌌어요. 반값 아파트로.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었고 더 짓는다 그랬고 뉴타운이라고 신축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경기도에는 2기 신도시 막 짓고 있고 현재도 공급이 늘었는데 앞으로 공급이 더 많아. 그리고 외부의 미국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사실은 9년 이후에 10년, 11년까지 은근히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버티다가 12년, 13년도에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2008년 이후로 떨어졌어. 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물린 분도 많죠. 데드캣 바운스에 물려서. 그래서 경제 위기가 집값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지만 결국에 집값을 장기적으로 좀 한 4, 5년 정도 떨어뜨리는 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아니면 뭐 경제 위기가 4, 5년 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GDP가 안 늘어난다면 그리고 규제가 뭐 계속 엄청나게 세다거나 규제도 결국엔 수요 공급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맨날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제대로 된 분들은 수요 공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2008년에서 크게 2013년까지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고 할 때 수도권이 지방은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고 대구, 부산, 뭐 광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실거래가 특히 광주 같은 경우 2008년 이후로 2021년까지 거의 떨어진 해가 거의 없어요. 한 1, 2년 정도 중간에 잠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야 집값은 12년 동안 오르는 거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안 통해요. 거긴 맨날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지방에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요. 집값이 꽤 많이. 이런 분들이 진짜 전문 투자자들이죠. 맨날 뭐 금리가 어쩌고 뭐 PIR이 어떻고 뭐 부동산 집값이 어떻고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할 때 진짜 투자자분들 굳이 지식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맨날 저러고 있구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특이점은 서울, 수도권, 지방이 함께 오르고 내리는 시장이 부동산은 보통 아닙니다. 그런 시절은 일시적이고 보통 따로 움직여요. 그 따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 공급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요인보다 수요 공급이 훨씬 집값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 측이 오른 경우는 또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돈이 또 투자자들은 딴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르게 움직였다. 그런데 그 서울과 수도권이 문재인 정부시기 때 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난 그쵸. 정부 때. 저도 욕 많이 했어요. 근데 네. 박근혜 정부시기 때부터 많이 올랐어요. 2013년 여름이 정점이었고요. 네네. 그때부터 상승 반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이전 한 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때 투자를 했죠. 네네. 볼 거 다 보고. 네. 근데 그때까지도 미분양 막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서울에? 네. 우리 안 샀죠. 네, 그쵸. 떨어질 거다. 네. 그쵸. 사실은 공부한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공부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다 그랬잖아요. 야,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 맞추는 건 어려운데, 떨어지다가 이제 거의 진짜 바닥 찍었다. 이거는 맞출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내가 진짜 최고 바닥은 못 잡겠지만, 네. 언저리는 잡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은 못 잡아도 무릎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그 시기가 2013년 이후에 시작이 됐던 거고, 2017년 정도 되면 문재인 정부 시기가 되면 우리 대중들이 인식하는 상승기. 네. 이제 우리들도 알아 이제 집값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공중파 SBS 틀면은 막 전문가 분들 나와서 마지막 불꽃이다 소리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처럼 오래 하락기가 가지 않고요. 생각보다. 이런 외부 여건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 장기 하락을 3, 4년 만들어내는 건 공급이 많을 때, 신축 아파트 짓는 게 많을 때, 네. 그리고 수요 공급이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공급량이 깨졌을 때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우리 GDP,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은 곳,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교통이 좋아하는 곳에 집값은 오른다. 그럼 우리는 사실 이 부동산 공부에서 내 집 마련 되게 쉬운 게 내가 지금 샀는데 안 올랐어요. 근데 내가 싸게 샀으면은 내가 어차피 살 집 하나 있으니까 계속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언젠가 오르거든요. 내가 이걸 잘 맞춰서 샀으면. 그러니까 1주택 내 집 마련은 쉬운 거고 다주택은 어려운 게 내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샀잖아요. 네. 그럼 10년 뒤에 오르면 소용없죠. 2년 뒤에, 3년 뒤에 올라야 내가 수익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으로 2, 3년 뒤에 무조건 폭등할 거야.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 네. 한 5, 6년 뒤에는 확실히 오를 거야. 이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200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네. 부동산은 13년부터 올랐고 사실은 서울의 공급량이 수도권에 많았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다. 2008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던 게 아니다. 네. 그때는 금리 막 내려가는 집값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도 절대적이지 않았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집값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반전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락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능한 영역이다. 네. 그러면은 그 집값이 그 상승 반전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집값 바닥인 거죠, 일종의 뭐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나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심리적으로. 네. 집 사면 망한다 라고 네. 대중분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네.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요. 부동산 강의 같은 거 들으러 가시면 네. 아무도 그 강의를 들으러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들 감정적인 대중이 되지 말고 이성적인 개인이 돼야 되는데 군중과 개인의 차이는 뭐냐면 네. 군중은 내 생각이 감정적으로 내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집 사면 안 돼. 더 떨어질 거야. 네. 내가 판단 능력이 있으면 야, 지금 되게 싸. 네. 거의 바닥이 다 온 것 같아. 이런 신호들 때문에.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떨어진가 보다. 더 나중에 살까? 그래서 가장 알기 쉬운, 가장 좋은 신호. 네. 나가 집을 관심도 내가 없을 뿐 관심을 가졌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한다. 근데 대부분은 그 집 사지 말라는 분들은 무주택자일 거예요. 집이 있는 분들은 지금 사는 거 괜찮지 않다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좀 더 이제 네. 객관적인 거는 네, 네, 네.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집값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네. 실제 집의 가치예요. 그 집에 내가 이 돈을 내고 거주할 비용이 있다. 네, 네. 여기 뭐 근데
매매가는 얼마든지 심리나 호재나 투기 수위에서 이게 널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세가는 이 기업에 벌어들이는 뭐 그 PER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이 주가는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 뭘까? 기업의 본질 가치. 근데 매매가는 무슨 뭐 신약을 개발했다 뭐 이렇게 널뛰잖아요. 매매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하락기가 오고 경제 위기고 공급이 수요 공급이 막 많다거나 하면 매매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얘는 뻥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가격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 때 공급량까지 많다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지금 대구가 그래요. 세종이 그렇고. 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서울은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서울은 아직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전세가가 소폭씩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월세가 오르고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셋 중 하나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 이건 되게 꿀팁이에요, 여러분. 네. 이건 강의에서 듣는 얘긴데. 예. 아... 이거를 알면 네. 대구는 매매가도 떨어져, 전세가도 떨어져, 월세가도 떨어져. 왜 그럴까요? 공급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세입자 입장이에요. 네. 집을 살까 했더니 야, 다 떨어져. 지금 사면 많이 안 사겠죠. 매매 안 사요. 그렇죠, 그렇죠. 안 사죠.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는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안 그래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전세나 월세를 택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살아보려고 했더니 금리가 엄청 올라서 월세가 이득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세를 안 살죠. 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세도 떨어져요. 월세를 살려고 봤더니 집주인이 제가 집주인이에요. 네. 아, 이게 월세 50만 원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표님? 미사 가야죠. 그러면 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죠. 네, 여기밖에 없나? 네, 그렇죠. 근데 옆에 막 싫어 막 지어지는 미분양 나는 네. 아파트들 집주인들이 제발 들어와 주세요. 우리는 50만 원 깎아줄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미쳤냐고 그래서 싼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빈 집이 막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공급을 네, 못하는 거. 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뭐 경제 여건도 어려운데 공급량도 넘쳐나니까 집도 안 사, 전세도 안 사러. 근데 월세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매매, 월세가 다 떨어집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도 지금 그런데 공급량이 수도권까지 합치면 공급이 수요 대비 적정하고요. 서울만 보면 공급이 엄청 부족해요. 실수요 대비. 네네. 그 1년에 필요한 수요가 인구의 몇 프로 그런 객관적인 게 네네. 있습니다. 네네. 보면은 서울에 여러분이 보시면 수도권을 보시면 매매가도 하락을 하고 전세가도 조금씩 떨어지는데 월세가는 작년 10월 정도 이후로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잘 체감을 못하죠. 2억, 3억 오르는 거 확 와닿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나비 효과로 와요.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 집 사면 안 돼. 네. 전세 살려고 봤더니 전세 대출 이자 받아서 내는 것보다 월세가 싸다고 월세로 가자. 전세도 좀 떨어져. 근데 월세는 50만 원 올려주세요. 싫은데요? 저쪽 가서 살려고 해도 여기도 비싸. 저기도 비싸.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월세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금리 이슈가 해결이 되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해결이 되면 몇 년 뒤에 네. 내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2년, 네. 3년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 팍 내릴 겁니다. 네,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팍 내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환경이 뭐가 바뀐 걸까? 대구와 서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대구는 매매가도 떨어졌어. 네. 전세가도 떨어졌어. 네. 월세가도 떨어졌죠. 네. 서울과 수도권은 월세가가 많이 올라왔죠. 네. 이 상태에서 금리가 팍 낮아졌어요. 네. 갑자기 금리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이자 전세자금대출이자 3%로 줄어들었어요. 전세로 돌리겠죠, 그럼. 그러면은 네. 세입자 입장에서 네. 야, 이거 내가 150만 원씩 월세 내는 거보다 전세 이자 1억에 20억이 전세가 낮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전세로 확 심리가 돌죠. 네. 이때 집 사기가 좋은 시기라는 게 아직 이 집을 사야 된다는 이 막 대중들의 열망이 아직 안 터졌다면 안전한 전세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전세가 올라가겠네요, 그럼.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는데 네. 올라간 월세를 기준으로 전세가가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세가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아. 그러면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져, 전세가도 조금씩 떨어져, 이게 많이 지금 벌어져 있었잖아요. 네, 전세가랑 네, 월세가가 올라가다가 얘가 어느 순간 전세랑 월세가 만나죠. 네네. 네. 얘가 월세는 근데 전세보다 더 올라가요. 네. 월세가 보통 1년에 2년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더, 그러니까 월세 한 40만 원 더 줘도 때까지 올라갑니다. 왜? 복비랑 이사비 생각하면,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월세가 더 올라가요 전세보다.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월세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가겠죠, 같이. 네네. 네. 그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야 이거를 전세로 해서 한 게 이득이 돼서 전세 싹 돌면 집주인 전세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죠. 이 월세, 야 너 월세 150보다 전세 뭐 몇 억 대출이자가 나으니까 전세를 지금은 1억에 50만 원, 예를 들어 40만 원 든다. 그러면 내가 120만 원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럼 3억이 적정가죠, 전세가. 그쵸? 근데 1억 빌리는데 20만 원이면 된다. 네. 그러면 120만 원 월세를 6억까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6억으로 올려도 내가 월세보단 이득이야. 그쵸, 그쵸. 그쵸? 월세는 그때 막 150불을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 전세금이 탁 올라가죠. 그쵸. 근데 매매가는 계속 떨어졌죠. 네. 전세가는 팍 올라갔죠. 이 상황에서 갭이 줄었죠. 그렇죠. 저 같은 투자자는 갭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지금 사면 되게 좋겠다. 야, 공급량도 부족한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게 2013년, 14년, 15년, 16년이에요. 서울에. 근데 대구는 다르죠.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네. 월세가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3년 뒤에, 아 네. 2년 뒤에 공급량이 2025년까지 많거든요. 그때 금리가 팍 떨어졌어요. 야 그럼 전세를 확 올려야지 했는데 월세 기준으로 전세로 돌아가죠. 근데 서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구는 공급이 많아서 월세가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전세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적죠. 서울만큼 팍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하겠지만 네. 그리고 공급이 여전히 있으니까 야 나 전세 그 돈 주고 저쪽 새 빈집 네. 전세 살래.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전세가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죠. 네. 하지만 얘도 언젠가는 공급이 다 해소가 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매매가 떨어져 붙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메커니즘을 보면 아, 한 25년쯤 가서 그때 봐서 대구 이때 아무도 안 산다고 할 때 좋은 지역 강남 같은 데 사면 좋겠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역을 훨씬 민감하게 봐야 되는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가 붙었을 때가 집을 사기 좋은 거다는 기초적인 거고 거기보다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신다면 전세, 매매, 월세 중에 하나라도 하락기 때는 전세나 월세 중에 하나가 오르고 있는지요. 네. 그걸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는 네. 운명이 지금 다르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세종과도 다르다. 경기도와도 서울은 달라요. 경기도는 3개 신도시가 2027년부터 입주가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의 공급이 정해져 있어. 그쵸, 그럼 이렇게 확 바꿔서 올라갔다가도 야 또 몇 년 뒤에 공급 시작되니까 네. 하락률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어도 웬만하면 서울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하면 이런 기회를 잡는 거예요. 아, 방금 딱 설명 들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네요. 공부해야죠. 네.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3년 동안 공부하시면 네.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음모론은 이제 뭐 계속 부동산 떨어진다 망한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이념적인 게 좀 있는데. 이념적인 거요? 네.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네. 뭔가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으면 뭐 가슴이 없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예. 20, 30대에게 피 끓는 이 정의감이 있잖아요. 부동산을 여러분이 되게 이념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내 집 한 채 말고 다른 집을 사는 사람들은 네. 자기 투기를 위해서 남의 집에 집을 뺏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값을 올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강하죠. 이게 네. 또 지난 정부의 그 네, 논리를 했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경제 활동은. 네.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을 걸 아는데 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막 풀다 할 거 아는데 네. 다주택자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 전세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개 사서 전세 월세를 줘야 내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그 사다리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자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똑똑하게 내가 집값이
이제 쌀 때 왕창 사서 비쌀 때 팔려고 하는 거 이걸 공부를 하니까 잘 알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걸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이득을 보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불로소득 갖고. 불로소득은 막 20억 벌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상당히 파산할 수 있는 리스크를 두고 사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시장만 봐서 여러분이 쉽게 돈 버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분들 파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08년 이때 그 노무현 정부 때 한창 부동산 경기 좋을 때 강남 쪽에 막 고급 아파트 같은 거 분양 시행하시던 분들, 네. 거기 무슨 뭐 종근당 이런 대표님들 입주하는 그런 고급 빌라 네. 이런 거 지으셨던 분 갑자기 정부 규제 정책 하나 바꿔서 파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따라 파산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꺾이면은 파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쁜 놈들은 이제 막 능력 이상으로 막 개부로 산 다음에 막 일부러 파산해서 책임을 세입자에 떠넘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뭐 한 집 한두 채, 두 채 요즘 사서 막 월세 받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필요 나쁘게 말하면 필요하고 좋게 보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쉽게 돈 벌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쉽게 돈 벌지 않습니다. 상승장 때만 봐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념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집을 사지, 제일 나쁘게 빠지는 건 능력이 내가 되지만 집을 사지 말고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사는 세상이 선한 것이다. 로 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내 집 사지 말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게 좋은 거야. 투자는 뭐 주식 투자 같은 걸 해서 네.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거고 부동산은 투자는 악이야. 내 집 마련도 심지어 하면 안 돼. 이건 최악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질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사는 건 내가 능력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집 없이 의식 주잖아요. 인간의 필수 요소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내 집 없이 사는 사람 중에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잘 벌고 권력 있는 사람 중에 집이 한 채인 사람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거죠. 집을 투자하는 건 투기고 남의 몫을 뺏는 나쁜 행위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안 한다는 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이게 공동의 선이다. 부동산은 한 사람이 한 채씩 가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면 안 되는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은 가야 돼. 그 대신 2주택, 3주택 투자 안 하면 되잖아. 그 대신 다른 데 투자하면 되잖아요. 주식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내 집은 사면 안 돼. 평생 전세 살거나 월세 살거나 임대주택 살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거기 빠지면 정말 여러분 주변에 막 그런데 빠져서 지금 집 못 살고 이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능력이 있는데 자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월세랑 전세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소유에 대한 이념적인 거 말고 네. 인구가 줄어서 집값은 앞으로 폭락할 거다. 네. 이런 또 음모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음모론이냐면 실제랑 맞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랑 벌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뒤에 조금 질문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택 소유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논리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게 맞는지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는 건 적정한 시점에 내가 정말 싸다고 느끼는 시점에 내가 생각할 땐 어느 정도 비쌀 수 있지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다 하는 수준일 때 웬만하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 음모론을 이제 좀 신뢰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부동산이 뭐 망한다. 뭐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이 비싸다라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은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가격이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거품이 빠졌을 때 내가 내 집을 사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생각하거든요. 그쵸. 뭐 공동 소유까지 아니더라도.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싸게 집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으면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괜찮은 전문가분들 중에 네, 네.
웬만하면 내 집 마련은 그냥 웬만하면 사세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할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거기에 가면 네. 살 때 안, 이게 2013년 18년까지 왜 안 샀어요 집을? 그때도 비싸다고 느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공부를 안 하면 또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쵸. 근데 지금은 정말 역사적 고점이고 외부 여건이 안 좋아서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부가 정말 되시면 여러분 저점 근처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정도까지 공부가 사실 공부도 어려운 게 내가 지금 직장이 있고 내가 부동산 아 그렇죠. 시간 내기 쉽지 않아요. 여기 내가 관심도 없는데 어려워요. 내가 소유하면 공부를 강제로 하게 되는데 아 그건 맞죠. 내가 없는데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는 네.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게 결과만 보니까 이 왜 네. 이유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은 굉장히 비싼 게 맞습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네. 역사적으로 비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네. 단 그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호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신호가 있다면 네. 진짜로 사야 되는 신호인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그리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투자 상품은 더 비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요번에 우리 외부 이슈가 잘 해결이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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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요 서울 집값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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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떨어졌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원래 모든 투자 상품은 막판에 탐욕에 의해서 진짜 급상승을 하고 네. 하락할 때는 적정 가격보다 공포에서 더 떨어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물론 이 외부 여건이 더 안 좋아지면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하락할 수도 있고 이 하락을 이겨내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제 말이 네. 진짜로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사지 말라고 하거나 저렴한 거 구간만 사라고 하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가 돼 있으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음모론에 빠져서 떨어질 거니까 안 사고 그냥 관심을 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시는 거 좋고 더 떨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 맞습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내가 그 대신 관심을 잃지 마시고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식과 경험이에요. 지식과 경험. 네. 그럼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그 뭐 하락론 뭐 내지는 뭐 음모론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그 음모론자 뭐 3년 4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야 이제 하우스포 양산되고 이제 그거 감당 못해서 막 집이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 폭락한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 폭락하는 건가요? 금리가 지금처럼 네.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네. 전에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네. 우리나라는 되게 적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네네네. 그 어떤 우리나라의 뭐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한 거 보셔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는 10% 수준밖에 안 됐어요. 10분의 1. 금리 뭐 1% 올렸을 때 외국인 집값이 뭐 2%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0.2% 떨어지고 그랬고 그러니까 영향이 되게 적었어요. 네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2008, 그러니까 2000년대 초 중반까지는 대출을 지금처럼 많이 받아서 집을 안 샀습니다. 네. 뭐 20, 30%? 50% 많이 받아요? 그것도 막 빨리 갚으려고 그랬어요. 네. 10년짜리, 일부러. 네. 지금은 막 70% 해서 막 30년 하잖아요. 네. 50년 대출도 있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이 커진 게 있고, 두 번째, 저도 이거는 요번에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체감을 많이 못했어요. 네. 금리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되게 컸던 거죠. 네. 두 번째는, 더 본질적인 겁니다. 집값이 우리나라 역사상 소득 대비 가장 비싸요, 지금이. 2008 금융위기 때 그 우리나라 중간 소득자가 네. 집을 서울의 중간 정도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 걸리냐? 그때 한 14년 걸렸거든요. 네네. 14년 동안 내 중간 소득자가 돈을 모으면 서울에 중간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네네. 2013년에 가장 저점일 때 9년 걸렸어요. 9년. 네네네. 5년 떨어진 거죠. 네네. 지금 몇 년일 것 같으세요? 28년. 24년. 24년. 네.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우리 70년 역사 동안 지금처럼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적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천천히 올랐으면 요 비싼 집값에도 제가 아까 뭐 어떤 집값이 더 오를 에너지나 수요 공급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오른 한 번은 더 탐욕에 의해서 상승할 거로 봤잖아요. 올라갔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금리 이렇게 비싼 상태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미국 경제 침체 내년에 올 수도 있다고 IMF 올 수 있다고 막 전쟁 터지고 환율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싼 집값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그러니까 2019년에 그 하락을 대비하자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네.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생각했던 건 아닐 거예요. 예전처럼 평상시처럼 하는 금리 인상이 네. 되더라도 그때도 역사적 고점이에요. 그때도 역사적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조심하자. 그 얘기셨던 거죠. 그 책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국가 입장에서 전세를 싫어한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전세 뭐 대출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모순 아닌가요, 그럼? 모순인데 표가 네. 떨어지잖아요. 아, 표 때문에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다? 전세 자금 대출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세 쪽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서. 그쵸. 사실은 전세가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되는 얘기인데. 네, 네, 네.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 집값을 대출을 많이 해줘서 박근혜 정권한테 그걸 많이 했잖아요. 네.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부동산 상승기를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락기 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전세 자금 대출은 참 뭐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 전세 제도는 저는 좋아. 전세 자금 대출 제도는 안 좋아해요. 그냥 전세가를 너무 높이는 역할을 해요. 아. 돈 없으면 전세 여기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빌려서 더 좋은 데 살고 그쵸, 그쵸. 눈높이가 올라가니까 자꾸 막 새 아파트 원하고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 뭐 당장 표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 없앤다고 하면은 당선 안 되겠죠. 그쵸.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그쵸, 절반 네. 가까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치.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계속 전세 자금 대출 한도를 더 높여 왔단 말이죠. 이제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사금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세는. 아. 개인 간의 대출 제도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나중에 IMF 같은 폭탄의 씨앗이거든요. 개개인이 자꾸 서로 파산하니까. 아. 차라리 국가의 빚을 다 지고 있거나, 네. 국가가 개인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건, 일본이 지금 그 모델이죠. 일본의 그 모든 빚을 국민들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야 국가가 안 갚아도 국민들이 어떡할 거야. 외국에 빌린 건 갚아야 되겠지만 떼먹을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면. 그래서 아니면 국민들이 국가에 빚을 졌다. 그럼 국가가 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개인들이 빚을 졌다는 건 은행에 빚을 진 것도 국가가 개입해서 야 은행 IMF니까 사람들 이거 상환하라고 하지 마요. 내가 은행 너희들 안 망하게 돈을 줄게. 이게 컨트롤이 되잖아요. 개개인 사이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돈 안 갚으면은 너 돈, 전세금 왜 안 줘? 소송하고 막, 그럼 연쇄 파산이 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IMF나 OECD 같은 공적 기관에서 한국 이제 너네 경제 발전 많이 했는데 이런 위험한 제도는 좀 없애는 게 어때? 라고 권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지난 정부 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 그 말씀 들어보시면 전세제도 말고 월세가 더 좋다 막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잘 써먹었는데 이제 나쁜 제도가 점점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막 정책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은 월세 살아라, 돈 있는 사람은 집 사라. 깔끔해요. 중간에 전세가 있으니까 전세 달던 사람들은 나는 집을 이 돈이 많은데 집을 안 사.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세금 거두면 되나요? 생각해보세요. 3억에 빌라 사는 분은 재산세를 냅니다. 그렇죠. 집이 있다고. 네. 10억에 전세 사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그렇죠. 네. 누가 부자죠? 국가 입장에서는 네. 야, 너 10억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세금 전세 사는 사람도 돈 못 듣잖아요. 그러면은 월세를 살면요. 집주인한테 너 불로소득으로 걸고 있으니까 월세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라.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이건 논리가 맞죠. 집으로 맞아. 쉽게 벌었잖아, 너. 그쵸, 그쵸. 월세로. 그쵸.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제가. 네. 그 전세금은 제가 돌려줄 빚이잖아요, 제 네, 입장에서. 그쵸, 그쵸. 그걸로 뭐 갭투자 한다고 네, 하지만. 네. 근데 국가는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거에서도 세금을 사실 걷고 있습니다. 네, 그쵸. 간주 임대료하고. 네, 그쵸. 근데 많이 못 걷죠, 이건. 네. 돌려줘야 되니까. 그쵸.
그럼 좋아요 나빠요 국가 입장에서. 월세가 되면 세금 걷기도 좋아. 그치. 정부 정책할 때도 영향이 명확해. 지금은 전세 때문에 막 애매하다며 막 갭 투자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막 돈 벌겠다고 갭 투자했잖아 이번에. 네. 얼마나 짜증나요. 그리고 갭 투자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 없는 사람이 갭 투자하니까 막 전세금 못 돌려줘서 깡통 전세 나고 세입자 피해 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낭비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돈 있는 사람은 내 집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월세 살아. 이게 해외 모델입니다. 그게 국가 입장에서 좋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속 세금을 올려 나가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네.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야 이제 갭 투자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월세 받는 게 이득이구나. 점점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 제도는 약화가 서서히 되면서 나중에 사라질 건데 당장은 안 없어지고 또 부동산 또 요 상승기 근처 오면 또 갭 투자로 붙을 거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전세라는 제도는 없어질 가능성이 꽤 높은 제도라는 걸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년 정도 전 보고 있어요. 그 2028년 40년대 부동산 대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네. 시세 차익을 지금처럼 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많이 바뀔 거다. 그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 현재 행복을 위해 빠뜨릴 수 있는 투자는 어떤 투자인가요? 이거는? 이런 투자는 우리 네. 청년분들 부동산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네. 이건 뭐 때문에 질문 하나 네. 네. 내가 80% 확률로 10억을 네. 벌 수 있어요. 네. 10% 확률로 5억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5% 확률로 1억을 벌 수 있어요. 네. 5% 확률로 파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기대 수익률로 보면 되게 높죠. 높죠. 그다음에 80% 확률로 한 1억 벌 수 있어요. 네. 10% 확률로 한 5억 벌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한 10% 확률로 한 푼을 못 벌 수 있어요. 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전 앞에 걸 하겠습니다. 앞에 거 하시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하면 앞에 게 이득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파산하는 게 기대값이 크니까. 크니까. 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10명 중 100명 중에 5명이 파산한다는 건 여러분이 거의 걸릴 수 있다는 그쵸. 되게 높은 네. 거거든요. 그쵸. 게임 같으면 네. 확률 조작이나 뭘 로드 하면 되잖아요. 인생은 세이브 로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이 적더라도 네. 내가 망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투자. 버틸 수 있는 투자. 손해 보지 않는 투자.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주식 투자 하셨으면 내가 10% 오르고 10% 떨어지면 엄청나게 손해 본다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원금 반토막나잖아요. 네.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나? 그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죠. 그분 말은 투자의 진리입니다. 잃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국엔 벌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작년처럼 집값 많이 올랐을 때 새 아파트 살 돈 없어. 구축 살 돈도 없어. 네. 그러면 빌라 사기 싫죠. 아니면 경기도 아파트 사기 싫잖아요. 그쵸. 그럼 뭐 했죠 우리가? 재개발 투자. 초기 재개발. 그쵸, 그쵸, 예. 서울에 낡은 빌라 이것도 네. 새 아파트 되면 돈 많이 번다. 네. 그쵸.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다 무너지는 시장이에요. 그럼 되게 큰 손해가 나고 10년 동안 못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네요. 예.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데가 그랬어요. 그때 사업 무산되고. 네, 그때 1년 사이에 2배 올랐어요. 5억 하던 게 막 15억 가고 이랬다가 반토막 났다가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분들은 그런 걸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해서 3억 드는데 빌라 샀는데 1억밖에 없어요. 1억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그 돈도 없어요 사실은. 천만 원밖에 없어. 9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사실 그걸 해요. 그러면은 이런 투자성이 좋은 재개발 재건축 호재에 올라가는 어떤 투자 상품들은 근본적 가치가 약하잖아요. 네, 그쵸. 빌라가 재개발돼서 새 아파트 됐을 때 이만큼 올라갈 것과 투자한 거죠. 프리미엄을 주고. 낡은 빌라는 전세 가격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금이 안 올라요. 더 떨어져요, 낡아서. 그쵸. 논문을 세고 이러면. 예, 그쵸. 이게 개발이 무산되면 나는 이 대출을 내가 다 벌어서 갚아야 돼요. 내가 그냥 적당한 아파트나 이런 거 샀으면 집값은 떨어져도 아까 막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결국엔 오른다. 그래서 월세가 오르든. 네.
그럼 내가 고생하다가 아, 막 4, 5년 고생하다가 전세가 팍 올라갔어요. 어, 이걸로 신용대출 1억 다 갚았어. 네. 아유, 이런 투자하지 말아야지. 뭐 기사회생이 되는데 네. 이런 재개발 투자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올라 전세가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특히나 재개발은 가장 상승장이 후반에 오르는 상품입니다. 네. 부동산 상승 초반엔 이런 거 쳐다 안 봐요. 아니, 새 아파트도 밑분양인데 그거 사지. 그렇죠. 이게 비싸지니까 이거에 눈을 돌렸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다음 상승장이 후반이 올 때까지 얘는 안 올라요, 잘. 그럼 나는 계속 손 놓고 이 좋은 시기 내가 알고 있어도 돈이 여기 묶여서 그 시기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투자를 우리가 하게 돼요, 위험한 투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 뭐 3억, 5억, 3.5억 이하의 실거주용 빌라 대책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는 거 그런 걸 사시거나 빌라가 싫다고 하면 경기도권에 뭐 2, 3억짜리 아파트 디딤돌 대출 돼가지고 아, 저 뭐야 디딤돌 대출 맞죠? 그거 지금 대출이자 1.8% 막 2.1% 나와요, 고정금리로. 그런 걸로 적당한 내집 마련하시고 나중에 돈 저축해서 하락장 공부하셨어도 그때 이게 갈아타거나 내집 마련하면 좋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가 아니라 돈을 벌고 싶으니까 네. 위험한 투자, 수익이 보이는 수익, 그쵸. 뭐 역생긴다 네. 그쵸. 이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가지셨다는 건 대중분들이 관심을 가질 좀 되게 늦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하락장 때 씨앗을 뿌렸다가 네. 상승장 때 수확하는 개념이에요. 진짜 투자는 그러니까 어우 대구 되게 몇 년 뒤에 사진과 그때 사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때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락장 때 5천 뭐 경기도에 5천 뭐 제주도에 5천 제주도도 몇 년 전에 엄청 올랐다가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상승장 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비싸게 살 때 저는 아,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네. 하고 파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근데 상승장의 초반도 아니고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때도 아니고 20년 21년 같은 끝물에 집값이 역사적 고점을 가리키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네. 이런 투자용 재개발 이 투자가 이 아파트가 안 되면 망하는 초기 재개발 이런 걸 들어간다? 여러분 인생 10년 동안 물려 있습니다. 그거. 대리운전 뛰면서 빚 갚아요. 그때 금리 인상되면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네. 내가 현물 실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 인플레이션에서 결국엔 집값 내가 돈의 손해를 보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서 방어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지금은 하는 거고 적당히 내 형편에 맞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다음 상승장 때까지 공부를 해서 내가 아무도 안 사고 집값이 저렴할 때 그걸 저렴하게 사서 그때 파는 거예요. 그게 서울과 수도권은 그 시장이 올리면 멀었거나 오히려 하락기가 길어질 수 있는 거고 네.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락이 크게. 그러니까 내가 아 저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이 비싸고 이제 너무나도 비싸서 이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지역의 초기 재개발 5천만 원 대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2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구에 2, 3년 뒤에 집값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누구나 사면 안 된다고 했고 제가 말했더니 이제 전세가가 슬슬 올라가고 보일 때 가장 좋은 지역 수성구 같은데 서울의 강남 같은데 가서 5천만 원 소액으로 분양권 같은 거 사시는 거예요. 안전한 투자. 아 내가 봐도 대구는 언젠가 오를 것 같잖아요. 인구가 줄어도 거기는 버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돈을 지키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키는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건 내가 실거주할 거, 내 돈에 맞는 거.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하셔서 하락장에 무너지고 있는 걸 싸게 사는 거. 근데 내가 돈을 벌려고 막 무모한 투자했다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 박살난다. 그 얘기입니다. 아 이제 부동산 분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부동산 분석하면은 우리가 뭐 서울 강남 뭐 좋은 거 알지만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지 그 안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제 분석하고 싶어서 교육을 또 듣는 거고.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어떤 틀을 가지고 부동산을 보시고 계신가요? 부동산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거 수요 공급도 있지만 네. 아니 저기 지방 시골에
아파트 10년 동안 안 지어도 안 오르는 동네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아파트 막 3천만 원짜리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방에 진짜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네.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땅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땅값이. 그래서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상가 통건물주,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왜 계속 돈을 버냐면 네. 서울에 100평 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네. 근데 나는 서울에 아파트 뭐 33평 사면 한 10평 갖고 있거든요. 네. 요즘 짓는 거. 네. 적은 데는 8평.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100평, 나는 8평이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나보다 12배로 돈을 많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건물주 하는 게 그러니까 쌀 때 건물주 되는 게 최고입니다. 좋은 땅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럼 땅 가격이 안 오르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 차이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기는 왜 안 오르지? 여기는 왜 오르지?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서도 강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저기 시골 말고 왜 그 수도권에 집 사시려고 하세요? 내가 전라남도 구례, 네. 강원도 평창에 집을 샀어요. 네. 그러면은 직장이 그 근처에 있나요? 없죠. 거의 없죠. 재택근무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죠. 아, 사람들은 직장이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집을 사겠구나. 그쵸? 그럼 직장이 출퇴근 가능하다는 건, 그럼 직장이 많은 지역이겠죠? 그쵸?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곳은? 네, 그쵸. 뭐, 일자리가 적은 지역은 많이 안 살겠죠? 그럼 직장이 많은 지역이 어디 있죠? 잠깐. 그게 뭐, 서울, 이제 수도권, 뭐. 서울, 수도권. 서울에서는 종로, 광화문, 네. 뭐, 서울역 있죠? 을지로 있죠? 네. 전통의 도심. 네. 그 다음에 송파, 서초, 송파, 강남 네. 이쪽 네.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네. 지금 우리 촬영하는 구로, 가산지, 이순열지도 일자리 좀 있죠. 네, 그렇죠. 이게 3대 일자리거든요. 여기 근처를 30분에 출퇴근 가능한 지역은 다 비쌉니다. 특히나 네. 강남과 고소득 일자리가 있는 도심지 광화문 쪽 뭐 공덕동, 성수동 네. 아니면 저기 뭐 용산 가운데 있는 거 흑석동 다 그쵸. 비싸죠. 그렇죠. 이 구로나 가산지선데 영등포 여의도 출퇴근 한쪽만 30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비싸요. 뭐 목동, 네. 뭐 당산. 그쵸. 문제도 비싸죠. 반면에 이런 데를 1시간 이상 출퇴근하게 되면 좀 싸져요. 부천, 뭐 일산. 그쵸? 네. 근데 분당은 1시간 걸리는데 비싸잖아요. 분당은 강남 가긴 가깝고, 그리고 분당은 근처에 일자리가 많죠. 삼성모 반도체라든가 네. 수원 쪽이라든가 네. 그쪽 연구소들이 많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되는 거예요. 서울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자리 하나만 봐도 아 일자리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살기 좋으니까 개발도 잘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사니까 상권도 생기고 네. 상권이 생기니까 어 이게 뭔가 좋은 직종들도 많이 생기고 그쵸.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군도 생기고. 네. 학군이 생기니까 학원도 생기고 학원이 생기니까 학원생들 장사하는 상가도 생기고 이게 시너지가 나서 사람들이 거의 몰려 살고 다들 살기 원하니까 그럼 직장까지 출퇴근 오래 걸려 막 이러니까 지하철도 놔주고 국가에서 막 가성비가 좋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어 사람들이 몰려 살고 우리가 키워줄 곳에 지하철을 놔주기 인구 줄어드는데 지하철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세금이 줄어드는데 네.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이미 네. 많은 곳 네. 그리고 기왕이면 고소득 일자리 봉제 공장 말고 인형 눈알 붙이는 공장 네. 말고 네. 연구소 반도체 공장 IT 일자리 그쵸?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어떤 인식이 이미 갖춰져 있거나 갖춰질 곳 강남 살면 우와 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대림 쪽은 네. 아 조금 그렇죠. 네. 이거는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대림 쪽이 상업용 건물 가격이 되게 높습니다. 비싸요. 네, 비싸요. 되게 비싸요. 네, 비싸요. 장사는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근데 주거용은 좀 다른 얘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서 좀 이 싫은 요소는 빼고 아 그러면 그런 데 사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어 그랬는데 문화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문화적인 장점. 그 다음에 자연환경. 그 다음에 교통. 일자리에 내가 일자리에 직주 근접이 아니니까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어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가 걸어서 30분이 아니라
여기도 괜찮잖아요. 그쵸, 괜찮죠. 어, 그래서 1시간 이내. 근데 여기만 1시간 이내가 아니라 여기도 1시간 이내.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거. 더 많이 몰리겠죠. 나는 직장이 서울역인데 일산 저기 뭐야 은평구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로 오거든요. 네. 그 난 이쪽만 출퇴근 간 강남하고 여의도 멀잖아요. 네, 그렇죠. 내 나는 저기 공덕동 살아요. 거기는 강남을 가든 다 가깝죠. 서울 다 가깝잖아요. 네. 당연히 비싼 거예요. 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뭐 지역 가치나 공간 가치라고 해서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주로 지역에 대한 가치예요. 큰 거. 네. 공간 가치는 그 동네. 그래 이제 내가 정했어. 그래 나는 뭐 공덕동에 살겠다고 정해서 내 돈에 맞아 보니까. 네네. 그럼 그 안에서 어느 아파트나 어느 지역의 학원가가 가깝고 학군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단지가 크다거나 역과의 거리가 가깝다거나 공원이 가깝다거나 백화점이 옆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겠죠. 그게 이제 공간 가치라고 해서 좀 작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자리, 교통,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안전함 네. 이런 걸로 크게 보시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답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아 강남이 왜 비싸거나 도심지가 왜 비싸거나 용산이 왜 비싸거나 그럼 우리가 투자자는 결국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될 곳을 찾는 거죠. 그렇죠. 교통이 좋아질 게 확실하다거나 어 교통 좋아지면 저기 30분이면 가 강남을 그게 뭐예요? GTX 동탄에서 강남 지금 출퇴근 못해요. 그렇죠. 서울역 출퇴근 못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2시간 걸려요. 야, 근데 GTX 타면 진짜 1시간 내로 간다. 집에서 도어주도어로. 그럼 서울 사는 것보다는 나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근처에 또 삼성 일자리 많잖아요. 네. 평택에도 있고 기흥에도 있고 네. 수원에도 있고. 그럼 남편은 수원에서 삼성 일자리를 뭐 아니 연구소 다녀요. 네. 와이프는 뭐 저기 서울역 쪽에서 내가 일을 해요. 지금은 동탄이라는 지역은 내 우리의 주거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GTX가 완공되면 야 동탄 신도시인데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요즘. 저기 33평 막 5억이면 산다. 어, 대출 받아서 사자. 네. 그러면 가능한 주거지가 됐잖아요. 그럼 상당히 그쵸. 수요가 몰리죠. 그쵸, 그쵸. 근데 이분들은 지금 직장이 괜찮았잖아요. 네. 중산층이죠. 중산층이 모이면 중산층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아, 학원이 이렇게 없어. 그럼 학원들이 막 생겨요. 이 사람들 돈을 버니까. 그쵸.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학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교육, 교통이 좋아지거나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그런 게 갖춰졌는데 아직 인식이 안 잡혀서 가격이 싼데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네요. 결국엔 일자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서울의 가격을 흔들 수 정말 크게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그거는 재택근무입니다. 미래. 재택근무. 네. 서울이라는 곳에 내가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해요. 5일은 주 4일제가 돼서 네. 3일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하루만 회의한다고 와보면 서울에 내가 20억, 15억 주고 살 필요가 있나? 경기도 저기 자연환경 좋은 곳에 한 5억짜리 사놓고 나머지는 월세 받아먹는 거 투자해놓고 서울에는 아빠만 원룸 살아도 되잖아요. 전세로. 하루밖에 안 가는데. 네. 그쵸? 하루 갔다가 집에 가서 같이 애들이랑 있고. 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어떤 기존의 어떤 부동산 서열은 꽤 많이 깨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먼 미래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전통적인 시작으로 공부해야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재건축 그 아파트들 관심 많이 갖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재건축이 되려면 사업성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사업성을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용적률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예 저층이면은 뭐 될 것 같아. 왜냐면 뭐 5층짜리 푸시면 15층 올라가면 네. 10층이 남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근데 애매하게 벌써 한 18층 지어놨어. 근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게 사실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고 또 어중뛰게 그냥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이 안 나와서 오랫동안 있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많죠. 그럼 용적률 뭐 200% 300% 정도 봤을 때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재건축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재건축은 사업의 네. 구조가 네. 비싸게 누가 분양을 받아서 네.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아파트 지을 거 3억 내놔 하면 대부분은 못 내요. 네.
1억도 사실 별로 없어요, 돈이라고 하면. 가난하거든요, 다들. 공짜로 짓고 싶어 하죠, 다들. 네, 그렇죠. 근데 공짜로 못 지으니까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그럼 누군가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네. 용적률이 높고 대지 지분이 적은 곳은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와요. 많이 일반 분양을 못 해요. 그렇죠. 세대를. 예. 그럼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조합원들은 돈이 그렇게 없어요.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다들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1기 신도시에 한해서 1기 신도시는 이 국가에서 너무 중요한 땅이라서 이걸 한번 갈아엎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특혜를 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그런 지역에 한해서 그것도 분당 정도가 확실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런 지역에 한해서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서울이라도 할지라도 용적률 200% 넘는다. 그럼 재건축은 저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정말 소수는 뭔가 이렇게 용도 변경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대부분은 어렵고 대부분 어렵다. 대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겁니다. 리모델링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네. 기존 아파트에 3계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일반 분양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게 왜 인기가 없냐면 지금 리모델링은 국가에서 안 시켜주려고 네. 내부 구조를 못 바꾸게 해요. 기존 아파트를. 네. 그러니까 이 벽이 여기 있으면 네. 요즘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네, 그렇죠, 아파트랑. 그렇죠. 뭐 24평만 돼도 요즘 화장실 두 개 있고 네. 그걸 하려면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네. 움직여야 돼요. 네. 철거를 하고 네. 이쪽에 벽이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 힘을 받게 네. 이동시켜줘야 돼요. 네. 근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치, 위험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지금 10몇 년 동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다. 문제 없다. 근데 그거 했다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누가 책임질 거고 그쵸. 그리고 지금 그걸 허용을 하면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전국의 아파트들이 다 뛰어들 거예요. 부동산 상승장 때.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집값 올라가는 거. 또 전세 수요 어떻게 감당할 걸까? 최대한 안 해주다가 28년에서 40년 사이에 어떤 그 전 재개발 재건축이 딱 끝날 때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급해. 이건 안 급해요. 이거 안 급해. 네. 살만해요, 아파트가. 용적률 높은 거 거의 90년대 후반 이후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안 해줘도 돼, 쉽게 말해. 앞으로 한 40년, 50년 버텨도 돼. 아주 튼튼한 거죠. 튼튼해, 잘 지었어, 또.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좀 내진 설계도 돼 있거든요. 네. 지하주차장도 있고. 네. 그거, 야, 너는 솔직히 살만하잖아. 네. 지금 녹물라고 무너지는 애들부터 해줘야지. 네. 그치,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재개발, 재건축 해주고 나서 핵심지에 한해서 안 버려도 되는지요. 그 다음에, 핵심지에 리모델링을 해줄 거예요. 네. 규정을 풀어준다거나.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줘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핵심지, 대도시, 누구나 살기 원하는 지역에 사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작가님이 좀 위험한 경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 법인 먹튀가 우려가 된다. 네. 이게 지금 그냥 전세보증금 아니고 법인으로 운영되는 네네네. 임대주택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발생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거 책 쓸 때만 해도 아직 본격적인 사례가 없었는데 네네네. 부동산 경기 꺾이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벌써 막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세상을 보실 때 네. 그 경제 정책이라는 건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법인들이 막 갭으로 막 집 사가지고 투자하고 돈 버니까 상승장 때 법인의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거 엄청 올렸단 말이에요. 양도세를. 네, 네. 지난 정부에서. 네. 이게 정의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딱 볼 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응징한 거죠. 응징한 거죠. 네, 그렇게 쉽게. 근데 세상은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부동산이나 경제로 돈을 버시려면 네. 이게 세상이 간단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요, 모든 게. 그럼 법인들이 그걸 맞아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종부세가 늘었어요. 네. 근데 법인이 이미 막 저질러놨죠. 네. 여러 채를. 내 능력 이상으로. 그쵸, 갭으로 그쵸. 사놨죠. 네. 근데 종부세 이제 내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체납되겠죠? 뭐 체납되고 파산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정부는 공매라는 걸 해야 되죠. 네. 내가 돈 내놔. 그럼 네 재산을 뺏어서 내가 팔아서 내가 가져갈게. 네. 그럼 법인이 가진 재산이 지금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빌라들, 뭐 아파트들 네. 갭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경매로 넘기죠. 네. 이 빌라를. 그렇죠. 근데 당해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세금 규정에 보면 네. 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여튼 그 네. 이 법인이 맞는 세금 중에 어? 국가가 받아가야 되는 몫이 있는데 그 몇 가지 항목에 걸리면 전세 보증금보다 이걸 먼저 가져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전세를 들어갈 때 잘 골라서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선순위로. 네. 전입신고하고 안정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법인이 망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국가가 아우 우리가 경매할 건데 우리가 먼저 가져갈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빌라를 경매를 공매를 넘어갔는데 네. 원래는 3억에 낙찰될 수 있었어요. 네. 내 돈이 2억 5천 받으면 네. 나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네. 2억에 낙찰되는 네. 거예요. 그럼 나는 5천만 원 떼이고 2억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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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세금이 1억 5천이라서 이거 먼저 내가 떼가고도 5천 주는 거야. 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군요. 임차인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정치인 저도 욕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뭐 하나 바꾸면 이게 다 나비 효과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니까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전세보증보험은 이거를 돌려줘요.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또 이제 안 들어주고 막 이 사기꾼들이 있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억울한 경우가 뭐냐면 아, 나는 법인이랑 계약 안 하니까 괜찮겠죠? 네. 하고 선생님한테 제가 전세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아, 법인이 와서 3천만 전체가 나한테 파세요.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야죠. 시세보다 더 쳐준대요. 네, 팔아야지. 팔았어요. 네. 저는 알 수 있나요, 그 사실은? 집을 보러도 안 와, 보러도 안 와. 계약이 끝나면 알겠죠? 끝나도 몰라요. 알려줄 의무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세입자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너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전화했더니 안 받아. 네. 그러더니 뭐지 부동산 전화했더니 집주인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뭐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이상한 법인으로 돼 있어. 근데 갑자기 탁 편지가 하나 날라오는 거죠. 체납으로 공매 들어갑니다. 여기서 법인들이 아 이게 부동산 경기 꺾였는데 그럼 바지 사장 내놓고 일부러 파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보완이 되려면 집주인이 매도를 했을 때 세입자가 나는 지금 내 전세금 돌려받고 빠져나갈래요라는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 줘야 돼요. 개개인이 했을 때도 조차도 그러네요. 그게 진짜 사실 그렇게 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지죠. 복잡해지고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해주면 이 보증금이 높아니까 또 피해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은 깔끔하죠. 야 그냥 월세로 해. 이런 거 없애버려. 돈 없는 사람은 월세 사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올라갈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먹튀가 앞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제 막 보완을 하겠지만.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고 보증보험 안 되면 전세를 살지 않고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 책의 제목이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고 네. 부제가 3년만 부동산 공부에 묻히면 인생이 달라진다예요. 지금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지금 한 10년치 공부를 요즘 1년, 2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대격변의 시대거든요. 네. 여러분이 지금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중분들은 네. 관심도가 떨어지고 부동산 강의 막 파리만 날리고 그렇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대중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금 같을 때 나는 집을 안 사도 집값 떨어지기는 시기가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공부를 하고 올라갔을 것 같을 때 딱 준비됐을 때 사고 그 다음은 내가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올라갈 때 막 공부하고 끝물에 막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떨어져서 이제 다시 관심 가져야 될 때는 야 부동산 하면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돈 안 돼 주식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다시 올려면 또 한 몇 년 걸려요. 특히나 우린 지방 시장에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은 만 이런 거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도 안 가질 거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서울 수도권이 다시 올라야 또 이 공부 네. 관심을 가질 거니까 네. 그건 정말 막 7, 8년 걸릴 수도 있다면 하락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진짜 전문가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논리가 정말 검증이 되고 여러분이 뭐 집 보러 갔을 때 임장 갔을 때 지금처럼 반겨주는 시대가 없어요. 네.
올라갈 땐 여러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집 안 살 거네요. 그냥 알아보러 왔네요. 나가서 좀 바빠 죽겠는데. 지금은 막 소장님이 반겨준단 말이에요. 혹시 살려나? 뭐 집도 막 보여주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잃지 마시고, 네. 부동산 나가서 경제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면, 저처럼, 특별하게 잘난 게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유로운 삶을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제 책을 서점에서 읽어보시면, 제 책은 되게 현실적인 얘기가 많거든요, 쉽게. 네, 맞아요. 그거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